자, 그래서 내용 한번 정리하면, 삼가는 식물들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몰랐던 이야기들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요. Hidden stories about plants. 식물들에 대한 숨겨진 이야기들. 뭐 이런 얘기 했었어요. 그 다음에 이 녀석의 형태가 어쩌고저쩌고 이런 얘기 있고요. Papaya and the Great Spinach. 뭐, 뽀빠이 하면 시금치죠. 그래서 뭐, 뽀빠이가 누구다라는 얘기하고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모를 수도 있는데, 뭐, 올리브, 남자친구죠. 뽀빠이 is a world famous cartoon character.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만화 주인, 뭐, 등장인물인데, 뭐 캐릭터라는 단어에 대해서 얘기했고요. 뭐, world famous. 뭐, 이런 표현들. 그다음에 he gets, 빠빠이 gets his superpower by eating spinach. 스페니치를 먹음으로써 슈퍼파워를 얻게 된다는 얘기인데요. 계속해서 시제가 현재 시제입니다. 빠빠이에 대해서 어떤 빠빠이라는 캐릭터에 대한 팩트를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월드 페이머스 카툰 캐릭터고 그 다음에 gets his superpower 하는데 by eating spinach. 뭐, 이 표현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뭐뭐함으로써. 예, 그 다음에 이제 과거 시제 옛날 얘기를 합니다. When Popeye became popular. 인기를 얻게 되었을 때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어떤 뭐 과거에 대한 정보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1930년대 엄청나게 오래죠. 인더 유나이티드 미국에서 이제 점점 1930년대 became popular 뭐 이런 표현은 뭐 그루라든지 뭐 턴이라든지 뭐 그다음에 갓이라든지 이걸 써가지고 뭐 이렇게 되어졌죠. 점점 인기가 얻어졌다 이런 표현이라고 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뽀빠이가 뭐 스피니치를 먹음으로써 히 슈퍼파워를 얻게 되니까 애들 같은 경우에 따라하고 싶겠죠. All of the children이 began to eat spinach. 스피니치를 먹기 시작했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뭐요 부분에 begin이 like 같기 때문에 뭐 to 여기 설명이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to도가 와도 되고 eating의 형태가 와도 어느 것이 와도 상관없다라는 얘기를 설명해 놓은 거고요. 그 다음에 계속해서 과거의 사실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과는 아니지만 예전에 중요하게 다뤘던 거죠. 오케이, 그러니까 크리스탈 시티 인 텍사스, 그러니까 텍사스, 미국에 텍사스라는 동네가 있고 거기에 크리스탈 시티라는 뭐 구미, 대구처럼 이런 도시가 있는데 이렇게 계속적인 어법에 관계대명사를 써서 이 크리스탈 시티에 대해서 부연 설명할 수가 있는 거죠. 부연 설명. 그래서 뭐 크리스탈 시티 인 텍사스는 뭐라고 불리는데 is called, which is called the spinach capital of the world. 전 세계 시금치 수도. 캐피탈이라는 단어, 뭐 캐릭터하고 캐릭터도 여러 가지 뜻이 있고 캐피탈도 여러 가지 뜻이 있다고 했습니다. 수도라고 불리는데, even built. 여기에 시제는 현재를 선택할 수밖에 없다는 거. 지금도 스피니치 캐피탈이라고 불리기 때문에. 하지만 어떤 스태츄 오브 파파이, 파파이 조각상을 세웠던 건 과거 사실이죠. 동사의 형태 같은 것들, 이런 것들. be 플러스 pp 써서 수동태 현재형 썼고요. 그 다음에 건설했던 건 과거니까. 뽀빠이 조각상까지, 그러니까 우리가 크리스탈 시티에 가면 뽀빠이 조각상을 볼수 있겠다라는, 뭐, 관광차 가게 되면 볼수 있겠죠. 뽀빠이 좋아하는 사람들 한 번씩 가보겠죠. 오케이, 그 다음에, 뭐, 여기에도 옛날에 중요하게 다뤘던 문법이 나왔고요. 여기도 이제, 뭐, 예, 일과에서 중요하게 다뤘던 내용들이 여기서 나오고, 써먹고 있죠. 배웠으니까 이제, 이런 문법 배웠으니까 이제 이렇게 써먹는 거야, 라는 걸 계속 보여줄 겁니다. 이거 지우면 안 되는데? 홍화펜인데? Although eating spinach will not give us superpowers, spinach does have a lot of nutrients. 이 문장까지 썼습니다. 비록 저 스피니치 먹는 것이 우리들에게 사형식으로 표현했습니다. Give A, B 했고 뭐 슈퍼파워즈가 먼저 오면 머너스 된다, 투어스 된다라는 거. 이것도 뭐 중1 때 문법이고요. Will not give superpowers to us. Spinach does have. 진짜 이제 이과의 주요 문법이죠 이번에 이거. 진짜로 많은 영양소를 가지고 있다. 자, 그러니까 이제 많은 영양소를 갖고 있다 했으니까 우리가 이제 시금치의 영양적인데 이어질 내용을 우리가 미리 이렇게 추측해 봐야 돼요. 그러니까 뭐 여기에 진짜 강조를 해가지고 많은 영양소를 가지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으니까 이어지는 내용은 그 스피니치가 건강에 얼마나 좋고 어떤 좋은 영양소를 갖고 있다라는 내용이 이어질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일단 문장들을 자세하게 살펴보면, 오케이. 자, 그래서 그것은 사실 여겨진다라는 표현이 나오네요. 그것은 사실 여겨진다.
저요 표현에서 우리 주요한 문법이 들어있는 거 아시죠? 예. 그러니까 여기에 그것은 뭐 대신 왔냐면 시금치 대신 왔죠. 시금치가 여기에 이제 뭐 consider라든지 consider 말고 비슷한 뜻의 think 같은 동사가 사용될 예정인데 시금치가 think나 consider를 할 수는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요 표현, 요 부분의 표현이 뭐가 문법적으로 뭐가 들어있다? 수동태가 들어있고 시제는 팩트를 전달하니까 현재 시제 수동태가 들어있겠죠. 현재 시제 수동태. 그다음에 뭐 가장 건강한 식품 중 10가지 중 하나. 이 부분에 이 토막에서 중요한 건 뭐가 사용될 건데 원 오브가 사용될 건데 원 오브 어쩌고저쩌고 하면 반드시 뭐가 사용된다? 복수명사가 사용된다라는 내용 꼭 알아둬야 되겠죠. 원 오브 뒤에 복수명사. 가장 건강. 근데 뭐 최상급도 있습니다. 최상급 표현도 있고요. 뭐 가장 건강한 식품 10개 중 하나로 여겨진다. 뭐 지구에서 뭐 on the planet 이렇게 썼죠. on the earth 해도 되는데 in the world 해도 되고 on the planet 이라는 표현을 썼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부사. 부사 사실이란 표현은 여기 어찌 여겨진다니까 형용사형이 아닌 부사형이 와야 되겠다. 뭐 이런 것들이 이 문장 속에 녹아 있을 겁니다. It is actually considered 이렇게 쓰고 있죠. 그것은 사실 여겨집니다. It이 뭐 대신 왔냐 이런 거 중요하죠. spinach 대신 왔고요.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듯이 현재 시제 수동태 여겨진다.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얘기했던 one of the 하겠죠. one of the 그 다음에 ten healthiest 10개 최상급 표현 나온다 했죠. one of the ten healthiest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반드시 복수형 명사 써야 된다 했죠. food가 아니고 foods 해야 된다는 거. one of the 10 healthiest food on the planet 그리고 자세하게 봐야 될 것들 뭐 이시 뭐 대신 왔다 수동태다 one of the 최상급 복수명사 와야 된다는 거 그러니까 뭐 지구에서라는 표현 이렇게 했습니다. 오케이 알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계속해서 시금치가 이용될 수 있다. 이것도 마찬가지 use라는 동사가 사용될 건데 근데 또 시금치가 use를 하는 게 아니고 계속해서 뭐로 표현해야 된다? 수동태로 표현해야 되죠? 그렇죠? 근데 여기에 뭐가 보이냐면 조동사 can의 냄새가 나고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부분의 표현 우리가 문법적으로 그러니까 한 문장마다 들어있는 문법적인 것도 우리가 살펴보는 겁니다. 이 문장에서는 이런 거 조심해야 됩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 표현은 뭐 있는 수동태냐? 조동사 있는 수동태 어떻게 하느냐라는 거. can be pp죠. can be pp. 그 다음에 어떻게 라는 질문인데요. 어떻게 놀라운 방식으로 놀라운 방식으로 그럼 여기 놀라운 이란 단어는 A로 시작하는 단어일 건데 끝에 ED로 끝나느냐 ING로 끝나느냐 이 표현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이 방식이 사람들을 놀라게 하니까 ING형 형태로 사용돼야 되겠죠. 전치사 뭐 이거 어떻게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을 만들려면 전치사 in 같은 게 붙죠. 네, 그런 것들 주의하시고요. 그래서 뭐 스피니치 아까 얘기했던 조동사 있는 수동태 스피니치 can be used죠. 스피니치 can be used. 그다음에 놀라운 방식으로 할때 전치사 in 써서요. in ing형 in amazing surprising way. 그러니까 얘기했던 거 아까 얘기했던 거 사용될 수 있다라는 표현. 그러니까 조동사 be pp죠. 스피니치 can be used. 그 다음에 전치사 in 써야지 어떻게가 되겠죠. how에 대한 대답이 되겠죠.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놀라게 하는 amazing하고 같은 말이죠. amazing way, surprising way. ed형이 오면 절대로 안 된다는 거. 그렇습니까? in a surprising way. 이런 내용들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지금 일단 뭔 얘기했냐. 뭐 일단 건강에 좋은 식품, 10대 식품 중에 하나라는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놀라운 그런 다음에 이제 그 당연히 먹는 방식으로 사람들에게 이로움을 줄 텐데 그게 말 그거 말고 먹는 방식 말고 다른 식으로도 놀라게 놀라운 방식으로 사용될 수 있다고 했고 이제 그것이 어떤 식으로 사용될 수 있는지 여기 히든 스토리즈 그렇죠? 우리가 몰랐던 이야기를 하고 있죠. 스피니치가 이렇게 사용될 줄 알았습니까? 몰랐죠. 그러니까 자 그래서 그 다음 표현은 그것이 물을 흡수할 때 언제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을
만들고 있죠. 그것이 물을 흡수할 때, 그러니까 여기 앞에는 시작할 때 전치사가 붙, 아니 전치사가 아니고 접속사가 붙어 있어야죠. 누가 뭐뭐 할 때, 그것이 물을 흡수할 때, 그 다음에 흡수하다라는 있고, 그 A로 시작하는 것도 있고, S로 시작하는 것도 있죠. 그러니까 이런 것도 꼭 알아둬야 되겠고요. 자, 물만 흡수하는 게 아니란 얘기죠. 시금치는 또한 흡수한다. 무엇을? 많은 다른 것들을 뭐로부터? 뭐, 여기 from 쓰겠죠. 뭐, S로 시작하는 그 단어죠. 그래서 when it 이런 식으로 시작하겠죠. When it observes water 하겠죠. When spinach observes water. So, spinach also observes 또한 흡수한다. 많은 다른 것들, many other things 이렇게 하면 되겠죠. Many other things. 다른 것들을 뭐로부터? From the soil. 그렇죠. 눈여겨봐야 될 것들. 누가 뭐뭐 할 때, 할 때. 요거 대신에 뭘쓸 수도 있다? as를 쓸 수도 있다 그랬죠. 누가 뭐뭐 할 때. as가 because 대신 쓰일 때도 있고, when이나 while 대신 쓰일 때도 있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리에 뭐가 들어가겠니? 모두 골라라 하면, 이거나 이거 모두 고를 수 있어야 되겠죠. 스피니치 대신 왔다 그랬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얘랑 같은 말은 socks up도 가능하겠죠. socks up. observes water. spinach also observes. 또한 흡수한다. many other things from soil. 물만 흡수하는 게 아니고, 다른 물에 녹아있는 여러 가지, 뭐, 성분들이 있죠. 뭐, 나트륨이나 염소는 흡수하면 안 좋겠다. 뭐, 하여튼, 여러 가지 다른 성분들도, 물에 녹는 성분들을 같이, 뭐, 시금치만 이런 건 아니에요. 근데 시금치가 유독 잘 한다는 얘기입니다. 다른 식물들보다. 물 이외에 다른 성분들을 잘 soaks up, observes 한다. 그런 얘기하고 있고, 시금치에 대한 어떤 팩트를 얘기하니까 현재 시제가 선택되었습니다. 오케이. 다음 문장. 몇몇 과학자들이 이용해왔다. 자, 이 표현. 몇몇 과학자들이 이용해왔다. 우리말에 없는 시제죠. 몇몇 과학자들이 시금치의 이러한 특성을 땅속에 숨겨진 폭탄을 발견하기 위해서 이용해온 건 어떻게 이용해온 거냐면은 이런 느낌의 시제로 이용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과거부터 지금까지 계속 이용해왔다니까. 여기에 이 느낌에 어울리는 시제를 사용해야 될 거고, 이번엔 과학자들이 이용을 한 겁니까? 이용을 당한 겁니까? 이용을 한 거죠. 그러니까 능동태 현재 완료 시제를 써야 된다는 거. 많은 몇몇 과학자들이 이용해 왔습니다. 특성이란 단어는 여러분들 C로 시작하는 단어죠. 특성. 이러한 시금치의, 이거 뒤로 가 있겠죠. 뭐, this characteristic of spinach. 이렇게 전치사 of 같은 거쓸 거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자, 이 부분. 이 덩어리는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다? 왜?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뭐 하기 위하여, 왜 사용, 이러한 특성을 왜 사용했니? 그렇죠? 뭐를 나타내는 표현이다? 의도를 나타내는 거죠. 과학자들이 시금치의 이러한 특성을 이용한 의도가 땅속에 숨겨진 폭탄들을 발견하기 위하여.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하이드라는 동사가 사용될 건데요. 자, 이게 하이드가 폭탄을 꾸며주고 있죠. 좀 폭탄이 하이드를 하는 겁니까? 하이드를 당하는 겁니까? 이게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이 문장에서. 됐습니까? 오케이, 하이드가 숨다란 뜻도 있지만 숨기다란 뜻도 있어요. 그러면 폭탄을 숨긴다가 어울리죠. 그렇죠? 맞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폭탄은 숨기다란 동사의 목적어가 될수 있는 녀석이 꾸며줄 때는 ing형으로 꾸며준다 했어. 입장 바뀐 어떤 식으로 꾸며준다 했어요? 그걸 주의하란 말입니다. 하이드가 어떤 형태로 변형되어서 사용돼야 되는지. 그리고 이 문장은 이과의 주요 문법인 뭐? 관계대명사 플러스 비 동사가 생략됐다라는 것도 있기 때문에 이 문장은 매우 중요합니다. 알겠습니까? 네, 거기다 아무 표시 안 해도 되는 모양이죠. 자, 그래서 이 문장은 몇몇 과학자들이 과거부터 지금까지 사용해왔다라는 얘기인 거죠. 오케이, 무엇을? 이러한 특징이죠. 누구의 시금치를, 시금치의 뭐 하기 위해서? 찾아내기 위해서, 찾아내기 위해서. 뭘 찾아내기 위해서? 폭탄이, 폭탄. 폭탄은 폭탄인데, 어떤 폭탄? 땅속에 숨겨져 있는 폭탄을 찾아내기 위해서. 됐습니까? 그래서 뭐 some scientists, 뭐 a few scientists 이런 거 시작하겠죠. 문장의 시작은 some scientists가 과거부터 지금까지 이용해 왔으니까 have used죠. have used. 그다음에 이러한 특성, this characteristic of spinach를 지금 시에 이러한 특성을 왜 찾아내려고
됐습니까? 뭘 찾아내려고 폭탄 들이겠죠? Bombs. Bombs는 Bombs인데 모대어져 있는 Hidden in the ground. 땅 속에 숨겨진. 됐습니까? 네, 각 문장마다 어떤 특징이 있고 거기에 대해서 집중해서 아 이거 조심해야 되겠다는 걸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케이, 아까 얘기했던 것들 뭐가 보이느냐? 이러한 시제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 표현이라고 얘기했죠. 지금도 과거부터 지금까지 계속 사용했으니까. 그 다음에 characteristic이라는 단어 주의하시고요. 시금치의 일확성. 그 다음에 이 표현은 투부정사의 무슨 용법이다? 부사적 용법이죠. 부사적 용법인 이유가 여러분들 지금까지 문법 시간에 배웠던 게총네 가지가 있었어요. 지금은 그 중에서도 뭐뭐하기 위하여 의도를 나타내는 거죠. 이외에도 감정의 원인, 뭐뭐해서라고 해석되는 경우죠. 만나서 기뻐 이런 것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뭐 만들 때도 부사적이었다. 어찌 어떤 이럴 때도 부사적이었습니다. Easy to use 이런 게 있었습니다. Easy to use. 어찌 어떤 사용하기 쉬운 이런 to use도 부사적 용법이고요. 그 외에도 결과적 용법, 뭐 자라서 뭐가 됐다, he grew up to be a doctor 이런 것들 이네 가지 중에서 의도를 나타내는 경우에만 특징이 있었으니 여기다가 in order나 so as를 쓸수 있다고 했죠. In order to find 전체적으로 why라는 질문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 why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기 때문에. 그래서 부사적 용법이고 의도를 나타내기 때문에 in order to를 쓸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다음 얘기했죠. 이거 있습니까? 자, 폭탄이 하이드를 한 겁니까? 얘가 이 행동을 한 겁니까? 당한 겁니까? 다시 다른 식으로 표현하면 뭐 예를 들어서 they hide bombs. 이 표현이 가능하죠. 그들이 무엇을 숨긴다? 폭탄을 숨긴다. 그러면 밤이란 녀석은 하이드의 무슨 어될 녀석이다. 원래 목적어 될 녀석이다. 얘가 이 행동을 밤이 이 행동을 당한다라는 얘기 다 똑같은 얘기고요. 그런 동사한테 꾸밈을 받으려면 무슨 형태를 반드시 써야 된다. PP 형태를 써야 하고 그 다음에 이과의 주요 문법이 바로 여기에 뭐가 생략됐냐라는 거죠. 여기에 뭐가 생략됐다? which are 여기 현재 완료 시제 썼으니까 현재도 숨겨져 있는 걸 찾는다는 뜻으로 which are 나 얘가 복수죠 복수 그렇죠 그 which are 나 또는 that are 같은 것이 생략되어 있다는 거안 써놔도 돼요 다 알아서들 하세요 which are 나 that are 같은 것이 생략되어 있습니다 오케이 뭐이 문장 이해됩니까? 이 문장 매우 중요한 표현들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Which are 나 that are 같은 것이 뭐 정확하게 따지면 이 표현 이 have used 따라가려 그러면 원래는 that have been입니다. 원래는 that have been to which have been 이런 것이 생략됐습니다. 근데 아마 여러분들 학교 선생님들은 which are 나 that are가 생략됐다. 뭐 were가 왔다. were를 써도 상관없겠습니다. which are, that are 또는 which were, that were 같은 것들이 여기 생략됐다. 주격 관계대명사 플러스 비동사 생략됐다는 문법이 여기 있는 거고 여기에 절대로 어떤 형태가 오면 안 된다. hiding의 형태가 오면 안 된다라고 합니다. 주의하세요.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그들이 뭘 만든다. 잎에다가 센서를 가진 특별한 그냥 시금치가 아니고 센서가 달려있는 시금치를 만든다라고 되어 있네요. 자, 여기에서는 중요한 건첫 번째 이게 여기에 데이라는 단어가 사용될 건데요. 이 데이가 가리키는 게 무엇인지 이 데이가 가리키는 건 뭐예요? 앞에 나왔던 더 사이언티스트죠. 과학자들이 만드는 거죠. 그럼 과학자들이 이 행동을 해요? 당해요? 이 행동을 하죠. 그러니까 수동태 같은 거 그런 거 쓰는 거 아니고요. 그 다음에 뭐기 때문에 팩트기 때문에 그냥 make 형태로 돼 있겠죠. 그러니까 뭐 create나 이런 거 써도 상관없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뭐를 만드냐면 특별한 시금치를 만드는 거예요. 특별한 시금치. 됐습니까? 특별한 시금치는 시금치인데 뭘 가진 시금치입니까? 센서를 가진 시금치죠. 어디에 센서를 가진? 잎사귀에 센서를 가지고 있는 시금치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이 부분을 쭉 보면 주인공은 얘야. 얘를 꾸며주려고 얘는 앞에서 꾸미고 있고 얘는 길어져서 뒤로 꾸미고 있고 이런 구조입니다. 됐습니까? 그들이 만드는 거죠. 뭘 만드냐면 특별한 시금치를 만들어요.
시금치는 시금치인데 여기에 특별한은 앞에서 꾸밀 거고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는 뒤에서 꾸미는 거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럼 걔들이 만든다. They make 무엇을? Special spinach 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특별한 시금치를. 시금치는 시금치인데 가지고 있어. 자, 가지고 있다라는 표현은 전치사를 쓰면 뭘 거고 with이겠죠. 그쵸? 아마 with을 썼을 것 같은데. 아, spinach plant까지 갔네요. 오케이. 뭐 그렇다면 요렇게 꾸며주면 되는 거고요. 뭐 시금치 식물 뭐 이랬네요. 시금치. 그래서 전사 with 썼죠. with what? sensors죠. sensors. 어디에 뭐 잎사귀 위에다가 붙여놓겠죠. 그러니까 전치사 뭐가 적당하겠다. on their leaves 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그래서 뭐 퐁당퐁당 이런 구조입니다. 오케이. 사이언티스트 대신 어땠으면 과학자들이 만드는데 뭘 만드냐면 특별한 시금치를 만들어요. 시금치 식물을 만듭니다. 뭘 가지고 있는? 센서를 가지고 있어요. 어디에? On their leaves. 잎사귀에. 자, 요 표현 있죠? 요 표현 바꿔 쓸수 있는 거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가지고 있는이잖아. 그쵸? 그럼 가지고 있다. 얘가 복수니까 해보죠. 그쵸? 근데 얘를 요 앞에다 have 앞에다 뭘 쓰면 지금부터 가지고 있다가 가지고 있는으로 바뀌죠. 그게 바로 뭡니까? which 또는 that이죠. 그래서 with 대신 쓸수 있는 게 which have나 that have라는 것도 알아두세요. They make special spinach plants which have that have with sensors on their leaves. 잎사귀에 센서를 가진 특별한 지금치를 만든다. 자, 이 센서가 하는 역할은 우리가 미리 추측할 수 있습니다. 이 센서는 물 이외에 폭탄에만 들어있는 어떤 특정한 성분이 있겠죠. 폭탄은 보통 이제 뭐쇠 같은 걸로 만드니까 철분 성분이겠죠. 철분 성분. 철분 성분이 시금치에 과다하게 좀 observe 되게 되면, 흡입, 뭐 흡수되게 되면 그때 센서에 뭐, 그 다음에 또 화약 같은 것도 들어있잖아. 화약. 화약에만 있는 독특한 성분이 있겠죠. 화약 성분이 시금치에 빨아들여지게 되면 이 센서에서 어떤 신호 같은 것이 뭐 불빛이 반짝거린다든지 뭐 그런 방식으로 나오겠죠. 그러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 식물이 다또 언제 흡수한다였죠. 흡수한다인데 흡수한다에 다짜 떼버리고 할때 됐으니까 여기도 마찬가지 뭐로 시작할 거다. 접속사로 시작하죠. 시간의 접속사. 이 식물들이 무엇을 흔적을 뭐 한다? 흡수한다인데 다짜 떼버리고 흡수할 때 이거 T로 시작하는 단어죠? 됐습니까? 흔적을 흡수할 때뭐 이거 A로 시작해도 되고 S로 시작해도 되죠. 그 센서들이 빛을 낸다. 이거 전부 전체적으로 이제 팩트니까 전체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시점이 현재일 거고요. 오케이. 그래서 when this를 쓰지 못하겠죠. 이 자리엔 this가 아니고 복수형이 오니까 when these겠죠. when these plants가 뭐할 때? 뭐 짧은 걸로 봐서는 socks up이겠네요. socks up. 아, plant는 참참. sock up. 그 다음에 무엇? traces겠죠. traces. traces. 뭐로부터 나온? from bombs겠죠. traces from bombs. bomb으로부터 나온 traces 흡수하게 될 때, the sensors들이 뭐 한다? light up 하게 된다. 그럼 when 아까도 얘기했죠. 뭐뭐 할 때니까 as로 바꿔 쓸수 있고 그 다음에 soak up 대신에 뭐 observe 쓸 수도 있고 traces from bombs. 그렇죠? bomb으로부터 나온 폭탄에서 나온 뭐 여기도 사실은 뭐가 생겼겠냐. 자 얘가 어떤 신데 뒤로 갔어. 그쵸? 그럼 여기 뭐가 생겼었습니까? 이것도 알아두셔야 될 거. 이거야 주요 문법이니까. 여기 뭐가 생겼다? which 한 다음에 이거 시제 확인하고 예수 확인하면 여기에 which are나 또는 that are가 생략되어 있습니다. When did the plant soak up traces which are from bombs? 됐습니까? That are from bombs. 이거의 주요 문법이 주격 관계대명사 플러스 비동사의 생략이죠. 폭탄으로부터 나온 traces를 soak up 하게 됐을 때 the sensors가 light up 빛을 내게 된다. 어, 여기 폭탄에 들어있는 성분이 여기에 들어있어요. 땅 속에 들어있어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다음에 계속해서 일단 여기까지가 스피니치에 대한 얘기였네요. 뭐 어떤 식으로 다루었는지 뭐 이런 식이네요.
일단 뭐 비록 스피니치 먹는 것이 우리에게 슈퍼 파워를 주지 않겠지만 이라는 문장이었죠. 그래서 여기는 뭐 더 이런 거였죠. Though eating to eat spinach will not give us superpowers. 뭐둘다 되는 이유는 여기에 이 부분의 의미가 뭐가 되면 되니까 뭐 시금치 먹는 것이 되면 되니까 이둘다 to 부정사도 주어 할수 있고 동명사도 주어 할수 있죠. 그렇습니까? 슈퍼파워 스피니치는 정말로 가지고 있다는 표현이죠. 스피니치 단수니까 is로 생각해야 되니까 여기엔 does, 그 다음에 does가 나왔으니까 원형으로 들어와요. does have 뭐, a lot of many nutrients. 그 다음에 스피니치 대신 왔다 했습니다. is은 스피니치라고. 스피니치는 사실은 스피니치가 생각을 하는 건 아닌 거죠. 여겨지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이렇게 수동태 고르셔야 되겠죠. It is actually considered one of the ten 최상급이었죠? 그리고 healthiest. 그 다음에 one of 뒤에 복수명사 와야 된다 했죠? healthiest foods on the planet. 지구상의 생성, 이 지구에서 One of the ten healthiest foods로 뭐 되어진다? 여겨진다. 수동태 표현.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뭔 얘기 했었냐. 그 다음은, 그러니까 해석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전체 이제 내용을 쭉 꿰고 있어요. 이 문장이 무슨 뜻이었다는 거 생각하고 거기에 맞게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 다음에, 그 다음 문장은 시금치가 이용될 수 있다는 뜻이었죠. 사용될 수 있다. 어떤 식으로? 놀라운 방식으로라는 뜻이었죠. 그래서 스피니치 can be used. 조동사 있는 수동태죠. 사용될 수 있다. 그 다음에 놀라운 감정이 들도록 만드는 방식으로 surprise in a surprising way. 놀랍게는 안 되겠습니다. 형용 way라는 명사를 꾸며주려면 이런 부사가 아니라 형용사가 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놀라운 감정이 들도록 만드는 방식이고, 그 다음에 이 ing는 동명사냐 현재 분사냐 물어보시면 way를 꾸며주는 뭐다? 현재 분사라는 거. 놀라게 하는, 놀라게 만드는. 자, 그 다음에 여기에는 이 질문을 추가로 해야 되겠네요. 자, 그래서 놀라운 방식으로 라는 말은 어찌 사용될 수 있단 얘기야? 어찌 사용될 수 있다? 놀랍게 사용될 수 있단 얘기죠. 그렇죠? 맞습니까? 그러면 이 본문에 나와 있는 교과서에 나와 있는 뭐를 in a surprising way라는 표현을 뭐로 바꿔 써도 된다. Surprising glee로 바꿔 써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 없애버리고 Spinach can be used surprisingly 해도 된다라는 거 알겠습니까? 왜 되느냐? 자, 여기 surprisingly가 들어가 봅시다. 그럼 어떻게 해석될 거냐? 자, 시금치가 사용될 수 있다는 얘기죠. 어찌 사용될 수 있다? 놀랍게 사용될 수 있다라는 얘기나 놀라운 식으로 사용될 수 있다라는 얘기나 다른 얘기하는 겁니까? 똑같은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in a surprising way는 어떻게 쓸수 있다? surprisingly로 바꿔 쓸수 있다라는 것도 꼭 알아두세요. 알겠습니까? in a surprising way는 surprisingly 하고 똑같은 표현이다. 그러니까 지금 방금 뭐 했냐? 여러분들 교과서에 지금 뭐가 나오고 있냐면은 3, 4과에 뭐가 나오고 있냐면은 이런 문법에 대해서 가르치라고 나오고 있어요. 뭐가 나오고 있냐면 전치사 플러스 명사는 뭐와 같은 역할을 할수 있다. 부사와 같은 역할을 할수 있다라는 게 3과에 나오고요. 4과에도 나와요. 여기에 전치사 플러스 명사죠. 그렇죠? 놀라운 방식으로란 말은 어찌 사용될 수 있다? 놀랍게 사용될 수 있다. 사람들을 놀라게 만들기 어찌시로 바꿔 쓸수 있다를 여러분들 알아둬야 돼요. 이런 문법에 해당되는 설명을 할때 내가 뭐라고 할 거냐면 with ease라는 표현에서 with ease.
그럼 이게 뭐하고 똑같은 뜻이 될수 있냐? easily. 이게 쉽게란 뜻이에요, 둘 다. 이게 명사거든요. 이거는 easy라는 단어 아시죠? 이건 형용사예요, 형용사. 근데 is, ease 하면 이게 명사형인 명사. 전치사 플러스 명사는 부사처럼 쓰일 수 있다는 것도 알아두셔야 돼요.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뭐, 그 다음 문장은 이런 뜻이었습니다. 시금치가 물을 흡수할 때 시금치가 또한 많은 다른 것들을 뭐로부터? 흙으로부터, 토양으로부터 흡수한다는 문장이었죠. When it observes였죠. soaks up 해도 되고요. observes water. spinach also observes. 똑같은 단어고요. many other things죠. many가 왔으니까 당연히 복수형 와야죠. from the soil. 시금치의 특징에 대해서 물만 흡수하는 게 아니고 소일 속에 있는 many other things까지도 observes 한다라는 문장이고요. 그러면 뭐 이거는 이제 가르쳐 드렸으니까 질문해도 되겠죠? when도 가능하고 뭐도 가능하나 as도 가능하다는 거. 그 다음 문장은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몇몇 과학자들이 자, 과거부터 지금까지 이용해왔다고 얘기한 거예요. 과거부터 지금까지 뭘 이용했냐? 시금치의 이런 특성이죠. 그렇죠? 시금치의 이러한 특성을 뭐 하기 위해서? 폭탄을 찾기 위해서. 폭탄은 폭탄인데 뭐 되어 있는? 땅 속에 숨겨져 있는 폭탄을 찾기 위해서. 이런 문장이었죠? Some scientist가 뭐 해왔다? Have used. 이번엔 수동태라서 used가 아니고 have plus pp입니다. 과거부터 지금까지 해왔다. This characteristic of spinach를 뭐 하려고 to만 써도 되고 in order to까지 쓰면 아난 확실하게 알아요 라는 뜻이겠죠. In order to find bombs which are that are도 상관없다 했죠. That are hidden in the ground. 됐습니까? 자, hide의 형태가 이게 될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숨겨진 밤스를 뒤에서 이렇게 앞으로 꾸며주는데 그리고 주격 플러스 비 동사 생략됐다는 거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과의 주요 문법이 들어있는 문장이죠, 이거. 그 외에도 뭐 단어, 캐릭터리스틱이라는 단어라든지 뭐 그런 단어들도 보입니다. 그다음에 대입 그러니까 과학 그다음 문장은 과학자들이 만드는데 특별한 시금치 식물을 만든단 말이죠. 그렇죠? 식물은 식물인데 뭘 가지고 있는 거죠? 뭘 갖고 있어? 센서를 갖고 있죠. 어디에? 잎사귀 위에. 그러니까 잎사귀에 특별한 센서가 있는. 그래서 some scientist, the scientist가 뭐 한다? make 한다. special spinach plants with sensors였죠. sensors on their leaves. leaf의 복수형은 leaves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데이는 뭐 대신 왔고 더 사이언티스트 대신 왔고 그 다음에 여기에 대어는 스피니치 플랜트의 복수형이니까 이거 대신 왔죠. 그러니까 여기 데이하고 대어하고 비슷한데 뭐그 과학자들의 잎사귀에 있는 거 아니죠? 과학자들의 잎사귀 어디 있습니까? 스피니치 플랜트의 소유격이고 얘는 사이언티스트 대신 온 거라는 거 서로 구분해서 꼭 알아두시고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 친구 대신에 by는 안 되고 with 되고 또 뭐도 된다? which have 같은 표현도 가능하다라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뭐뭐를 가지고 있는 이란 표현이니까 이두 가지가 가능하다. 오케이. 그 다음에 다음 문장은 뭐 이게 이제 뭐그 어떤 흔적을 흡수하게 됐을 때 잎사귀에 불이 들어온다는 내용이었죠. 그래서 when these plants가 suck up 흔적이니까 traces from bombs죠. bombs. the 누가 the leaves가 light up 불이 들어온다. 그렇습니까? 그래서 these plants는 뭐 대신 왔죠? spinach plant 대신 왔죠. 그랬더니 소급은 뭐 같다? observe하고 같다라는 거 이런 내용들 얘기했죠. When did plants observe traces from bombs? The leaves light up. 됐습니까? 오케이. 시금치가 이렇게 이용될 수 있다라는 거다 알고 있었던 사람들 같네요.
자, 그래서 뭐전 내용 파악은 이제 뭐 만화에나 나오는 얘기라는 얘기 하는 거죠. 그렇죠? 뭐 시금치 먹고 뽀빠이처럼 그렇게 힘세지는 건 비록 만화에나 나올 만한 일이지만 진짜로 영양소가 많아서 뭐로 여겨진다 이 표현했죠.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지구상에 존재하는 10대 건강 음식 중 하나로 여겨지는데 근데 그거 막 이게 이 얘기가 나이 문장이 어디 들어가니 이 문장 충이 문제 충분히 예상됩니다. 이 문장 삽입.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번 시험에서 문장 삽입이라든지 문장 배열이라든지 이런 문제 만나봤죠. 그렇습니까? 자, 이 문장은 7번, 8번 문장은 7번하고 9번 사이에 들어갈 수밖에 없어. 자, 이 문장이 하는 얘기가 뭡니까? 자, 놀랄 만한 사용 방법을 얘기해 주겠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야, 니들 이렇게 사용되는지 몰랐지? 라는 뜻의 문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자, 건강에 좋다는 건 여러분들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이야. 근데 이게 뭐야? 지금부터 여기서부터 얘기하는 거 9번 문장부터 그 밑에는 얘가 폭탄을 지뢰 제거하는 데 사용된다는 얘기죠. 땅속에 숨겨진 폭탄을 지뢰라 하죠. 지뢰 제거에 사용된다는 얘기를 9번부터 시작해서 12번 문장까지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8번 문장은 위치가 여기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 앞으로 이런 문제 많이 나오고요. 알겠습니까? 확실하게 알아. 그러니까 전체 글의 내용을 파악하고 있어. 전체 그러니까 이런 문장 삽입이나 문장 뒤죽박죽했을 때 배열하는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대비를 해야 되고요. 그런 걸 대비하는 방법은 전체 내용을 쭉 꿰고 있어야 돼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건강에 좋은 음식이라는 건 당연해. 이건 다 알고 있어. 근데 여기에 이 말이 들어갔어. Surprisingly 하게 can be used. 이용될 수 있다고 돼 있어요. 그럼 그 뒤로 나오는 문장이 전부 다 지뢰를 탐지하는데, 지뢰 탐지하는데 사용될 수 있다는 내용이니까, 8번 문장은 여기 들어간다는 거. 알겠습니까? 예, 그래서 뭐 이제 물만 흡수하는 게 아니고, 다른 것들도 흡수한다라고 얘기했죠. 또한 흡수하고. 그래서 이제 이걸 이러한 특징, 자, 이러한 특징이 가리키는 내용을 한글로도 말할 줄 알아야 돼요. 이러한 특징은 한글로 설명하면 뭡니까? 물뿐만 아니라, 소일 속에 있는 many other things까지도 observe 한다라는 특징입니다. 라고 서술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맞습니까? 오케이. 또 이러한 특징을, 그 다음에 의도죠. 사용한 의도. 뭐 하기 위하여. 그러니까 부사제목법이라고 했고, 이제 의도라고 써놨죠. 그 말은 여기에 in order not so either를 쓸수 있는 유일한 투부정사라는 얘기입니다. You have to find the bombs hidden. 자, 이 얘기했죠. 그 다음에 얘의 형태에 대해서 주목하라고 했어요. hiding이 아니라는 거. 됐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과학자들 대신 왔다 그랬고, 그 다음에 얘는 어디 갔어? 스피니치 플랜트 대신 왔다 했습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이 만드는데 특별한 뭘 가진 센서를 가진 거고요. 센서를 가진 녀석이 뭐 하냐? 뭐 이렇게 뭐 observe traces from bombs 하면 센서에 불이 들어온다. 지뢰 탐지에 이용될 수 있다.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스피니치의 히든 스토리를 얘기하면서 누구를 제일 먼저 뭐 뽀빠이라는 캐릭터를 등장시켰어요. 그래서 뽀빠이라는 등장시켜가지고 얘가 뭐 1930년대 미국에서 인기를 얻게 됐는데 근데 그때 당시에 그 만화를 보고 얘가 슈퍼파워를 뽀빠이가 슈퍼파워를 뭐 얻게 되는 걸 보고 막 아는 애들이 막 비겐 투 이트 스피니치 했다 했죠. 먹기 시작했어요. 그런 다음에 이제 얼도란 문장이 그 다음 나옵니다. 그러니까 문장들이 나오는 순서를 알아야 돼요. 어떤 특징이 있는 문장이 어느 다음에 나온다는 거. 비록 먹는다고 해서 슈퍼파워를 가지는 건 아니지만 그렇지만 뭐 어떻다? 어떻다? 비록 그렇게 하지만 뭐로 여겨진다? 진짜 영양소가 많아. 영양소 많다는 얘기 했으니까 그 다음 나올 문장은 뭐가 자연스러워? 10대 건강식 중 하나로 여겨진다. 뭐야, 여겨진다는 내용이 자연스럽죠? 그쵸? 맞습니까? 이 글의 순서를 꼭 알아두란 말이에요. 그러면 영양가 많다는 건다 알겠어. 그 다음 문장이 뭐야? In a surprising way로 사용될 수 있다는 얘기 해놓고 그 다음에 지뢰 탐지에 대한 얘기 됐습니까? 그래서 지뢰 탐지하는 거 안에 순서는 어떻게 되냐? 시금치가 어떤 특성이 있다는 얘기를 합니다. 물만 흡수하는 게 아니고 다른 것들도 흡수하는데 이러한 특징, 물 말고 다른 것도 흡수하는 특징을 이용해 왔어. 그래서 어떤 식으로 센서를 달았어. 그 센서가 뭐 하는데 흙 속에 있는 흡수하면 불이 들어와. 순서가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이제 글의 순서가 중요해집니다. 지금부터는. 알겠습니까? 하나하나 문법도 물론 중요하지만 글의 순서에 대한 감각도 익혀놔야 돼요. 그렇습니까? 그 모의고사
6학번 때뭐 35번 이후로부터 제가 고등학교 올라가면 모의고사 치고 학교 시험도 모의고사를 변형해서 시험을 내거든요. 35번부터 시작하고 한 한 40번 요 전까지 요 사이에 가장 어려운 문제들이 다 포진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의 문제들이 다 거의 다 뭐냐면 이런 식입니다. 뭐이 단어가 선생님이 만든 이 시험지 있죠? 이런 식이야, 이런 식. 이 중에 뭐가 어울리겠니? 이런 방식의 문제가 여기에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또두 번째 유형은 뭐냐? 어떤 문장을 하나 빼놓고 이 문장이 여기 어디 들어가면 좋겠니? 이런 유형이고요. 또 글을 막 뒤죽박죽 만들어 놓습니다. 글의 순서를 뒤죽박죽 만들어 놓고 알맞은 순서대로 배열하라든지. 그 다음에 또 전체 내용과 상관없는 문장을 빼내라든지. 이런 것도 있네요. 그러면 전부 다 내용 파악 능력입니다, 지금부터. 그럼 내용 파악 능력을 묻는데, 별로 안 어렵겠네, 라고 생각하는 친구도 있는데, 단어가 엄청나게 어려워집니다. 그리고 단어도 엄청나게 어려워질 뿐만 아니라, 한글로 해석되어 있는 걸 읽어도 뭔 소리인지 모를 정도로 어려운 내용들이 한글로 써 있어요. 예를 들어, 경제 용어라든지, 과학적인 발견을 설명한 글이라든지, 이런 것들. 뭐, 인플레이션 현상이 뭐라는 거, 인플레이션 현상이 뭐예요? 인플레이션 현상이 뭡니까? 그렇죠. 물가가 상승하면서 동시에 화폐 가치가 하락하는 현상이 인플레이션이죠. 그게 무슨 얘긴데? 물가가 올라가는데 화폐 가치가 떨어진다는 얘기가 뭔데? 화폐 가치가 옛날에 내가 100원으로 아이스크림 하나를 사 먹을 수 있었는데 화폐 가치가 하락하면 100원으로 아이스크림 하나를 못사 먹게 된다는 얘기죠. 물가는 올라가는 가격은 올라가는데 그 돈은 그 값어치를 못하면 사람들이 물건을 살수 있게 되겠어? 못 사게 되겠어? 점점. 못 사게 되겠죠. 그런 것들이 영어로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선생님, 누누이 얘기입니다. 뭐 단어. 일단 단어를 알아야 되겠죠. 기본적으로. 알겠습니까? 그런 내용으로 쭉 되었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까지 스피니치에 대한 얘기였고, 그 다음에 이제 캐럿에 대한 얘기로 넘어갑니다. 세계 2차 세계대전 때의 캐럿이 뭐 어쨌는지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오케이. 그래서 캐럿으로 시작하겠죠. 캐럿. 그 다음에 웰에 대한 대답을 끌고 다녀야 되니까 전치사 in을 썼겠죠. in World War 2. 뭐 월드 워 2라고도 읽기도 하고요. 더 세컨드 월드 워라고 읽기도 합니다. 이렇게 써놓고 두 번째 월드 워니까 더 세컨드 월드 워 또는 월드 워 2. 오케이. 자, 뭐다 2차 세계대전 때 당근들이 뭔 짓을 했는지 한번 볼까요? 오케이. 자, 일단 시작이 언제라는 말로 시작하겠죠. 그러니까 여기에 나오는 동사는 당연히 과거라는 게 뻔하게 보입니다. 그렇습니까? 예, 전치사 뭘 썼겠죠? 언제를 연도로 가지고 만들고 싶을 땐 전치사 뭘 쓰죠? 그러니까 누가 이건 뭐 L로 시작하는 단어죠? 됐습니까? R로 시작합니까? L로 시작합니까? 헷갈리지 않도록 하시고요. 문이 두을 이거 D로 시작하는 단어죠? 물리치다. 됐습니까? 시제가 과거 거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에 이 표현. 세계 2차 세계대전 동안, 이 동안 나왔는데, 이거 숫자 시간 단위 동안이야? 누가 뭐 하는 동안이야? 어떤 것 동안이야? 어떤 것 동안이니까, 그걸 써야 되겠죠. 그니까. 그 다음에 이 표현. 레이더 시스템을 사용함으로써. 이거 또 나왔어요. 됐습니까? 앞에서 뭐가 나왔어? 시금치를 먹음으로써 슈퍼파워를 얻게 된다는 얘기. 그 문장 할때 나왔던 거또 나오는 거죠. 됐습니까? 시금치를 먹음으로써가 뭐였어요? By eating spinach였죠? 조금 레이더를 사용함으로써도, 알겠습니까? 그래서 주의해야 될 거, 이런 것들. 시제 얘기했고요. 어휘 얘기했습니다. 물리치라는 표현이 뭐냐? 왕립이 뭐냐? 국립은 나라가 세운 걸 국립이라 그러죠? 근데 영국은 아직도 왕이 있죠? 지금 여왕이지만. 그쵸? 그러니까 국립은 내셔널이죠? 그쵸? 국립은 내셔널인데 왕립은 어떻게 하냐? 이 어휘들 됐습니까? 오케이. 그다음 어떤 것 동안 뭐 이런 얘기 했습니다. 그래서 in으로 시작하겠죠. in 1940 누가 더 로얄 에어포스가 됐습니까? 더 로얄 에어포스가 뭐 했다? 시제 과거니까 디피티드 한 거죠. 누구를? 저먼을
German 뭐 army 하는 뭐 German fighters 했네요. 그러니까 German fighters를 그다음에 이제 어떤 것 동안이니까 during World War II 했겠네요. During World War II. 그다음 뭐뭐 함으로써 by using radar system 해놨죠. 그러니까 뭐 이런 거는 이제 중1, 2때 했던 거고요. 그러니까 로얄이란 단어. 자, 이거는 계속해서 뭐가 눈에 띄냐면 스펠링이 헷갈리기 딱 좋은 단어들이 계속 눈에 보입니다. 됐습니까? 자, 이런 단어도 있어요. 이건 뭐냐? 이건 충직한이라는 뜻입니다. 충직한, 충성스러운. 독사 로얄 이렇게 쓰입니다. 독사 로얄. 이건 충성스러운이고요. 이건 왕이 만든이라는 뜻입니다. 됐습니까? 헷갈리지 마세요. 선생님, 엘티튜드, 에티튜드 뭐 이런 얘기 했죠? 어댑트, 어댑트 얘기했죠. 로얄, 로얄 구분하시고요. 그러니까 디피티 됐다. 저먼 파이. 그다음에 이 자리에 저머니 와 있으면 아 이거 잘못됐구나라는 거알수 있어야 돼요. 여기에 코리아와 같은 게 와야 돼. 코리언과 같은 게 와야 돼. 코리언과 같은 게 와야 되죠. 그러니까 저머니 오면 안 됩니다. 그렇습니까? 웃음이 어디 아파? 졸려 죽겠어? 그다음 아까 얘기했던 어떤 것동안이죠. During World War II. 그다음에 뭐뭐 함으로써 by using a, by doing 뭐뭐 함으로써 레이더 시스템을 사용함으로써. 됐습니까? 자, 첫 문장은 저 1940년에 뭐 세계 대전에 뭐 싸웠던 나라들이 뭐 일본하고 미국도 싸우고 그다음에 뭐 독일하고 영국도 싸우고 이랬죠. 뭐 프랑스는 싸우다가 독일한테 완전히 함락됐었고요. 어쨌든 1940년이면 2차 세계대전 끝나기 몇년 전? 5년 전이죠. 1945년에 끝났잖아요. 1945년에 2차 세계대전이 끝나면서 우리가 동시에 일본이 패망국이 되면서 우리가 독립을 한 거잖아요. 자, 2차 세계대전 끝나기 5년 전인 1940년에 슬슬 이제 독일이 막 이기다가 이때부터 슬슬 거꾸로 이제 전세가 뒤집히기 시작하는 거죠. 어떤 것 동안 누가 물리쳤다라는 얘기인데 그 이기게 된 방법이 뭐다? 레이더 시스템을 사용함으로써 승리했다니까. 이 레이더 시스템하고 뭐 당근이 뭔가 관계 있다는 얘기를 하려나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미리 생각해 볼수 있겠죠. 됐습니까? 캐러츠에 대한 얘기 하잖아요. 그쵸? 여기에 학교에서 수업 끝났습니까? 니네는 안니 거고 니들은 끝났어요? 아직 안 끝났어요? 정체 상태야. 알겠습니다. 자, 이런 내용이 나올 거예요. 자, 그래서 저 시제는 과거가 돼야 되겠죠, 전체적으로. 과거일 거고. 원했습니다. 무엇을 원했다? 이 기술을 비밀로 유지하다라는 말을 하는 것 만들었죠. 원트 뒤니까 유지하다를 유지하는 것 만들 때둘 중에 뭘쓸 거냐? 뭐 답은 나와 있죠. 오케이. 이 기술이 가리키는 게 뭡니까? 라는 거. 그러니까 이 기술, 뭐 영어로는 이 기술을 영어로 표현하면 뭐예요? This technology죠. 근데 this technology가 가리키는 게 뭐냐라는 거. 파악돼야 되겠죠. 그 다음에 A를 비밀로 유지하다라는 거. 그러니까 A를 비밀로 유지하다. Keep A a secret이죠. 그러니까 이 자리에 얘가 들어가면 되겠죠. 오케이. 그래서 원인과 결과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원인이죠. 그다음에 여기에 이거는 so로 사용하겠죠. so 뒤에 결과가 나오죠. 그래서 그것은 무엇을, 기사를 뭐 했다? P로 시작하는 단어죠. 이건 P로 시작하고 이건 뭐로 시작하는 단어야? A로 시작하는 단어죠. 그렇습니까? 어휘들 알아두셔야 돼요.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에 그것이 가르치는 게 뭐다? 그것이 가르치는 게 당연히 뭐겠어요? 영국 정부죠. 그렇습니까? 뭐 정부란 단어는 G로 시작하죠. 그렇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누가 뭐 전치사, 아니 전치사란다. 정관사 더가 붙어 있겠어. The English British네요. The British government가 시제가 과거니까 wanted 했단 말이죠. 원했다. 무엇을? To keep이죠. To keep this technology a secret 하죠. Keep a secret. 그러니까 그래서 so 누가 이시 The British government가 뭐 했다? Published 했죠. 그렇죠? 무엇을? An article을 on the paper에다가, in the newspaper에다가. 그렇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더 브리티시 가 여기 단어들이 좀 많이 나옵니다. 가먼트가 그다음에 뭐 A를 비밀로 지키다라는 표현 나오고 테크놀로지라는 단어 나오고요. 그래서 퍼블릿이라는 단어, 아티클이라는 단어 이런 어휘들이 좀 많이 보이네요. 어휘들. Keep a secret published article. 문법적으로는 특별히 뭐 주목할 건 없으면 투부 형사의 명사적 문법 정도 중1 때 배웠던 거 나오고요. British라는 단어도 뭐, The British government가 wanted to keep this secret. 그래서 this technology가 가리키는 건 뭐예요? 뭐예요? 레이더 시스템이죠. 됐습니까? 그래서 영국 정부는 레이더 시스템을 뭐에 붙이고 싶어 했다? 비밀에 붙이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취한 방법은 뭐예요? 신문 기사를 냈네요. 그니까 이상하다. 비밀로 지키는 거 하고 신문 기사 내는 건 뭔가 좀 반대되는 행동 아닌가? 신문 기사는 뭔가 사람들한테 까발리는 거잖아. 그쵸? 이게 바로 뭐의 시작입니까? 바로 뭐의 시작? 그쵸? 가짜 뉴스의 시작인 거죠, 이게. 그쵸? 이놈들이 가짜 뉴스를 시작했네요. 됐습니까? 오케이, 포스 뉴스를 퍼뜨린 거죠. 됐습니까? 포스 뉴스. 그 가짜 뉴스의 내용이 뭔지가 나와야 되겠죠? 됐습니까? 그러니까 자, 글의 순서라 해서 글의 순서. 됐습니까? 1940년도에 계속 지고 있던 영국이 중국을 한번 이겼어. 아, 중국이란다. 독일을. 됐습니까? 근데 어떻게 이겼냐면 레이더 시스템 by using a radar system 함으로써. 됐습니까? 들키고 싶겠어? 안 들키고 싶겠어? 들키고 싶지 않았대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다음 이 문장 나오죠. 됐습니까? 그런 다음에 이제 이 다음 이어질 문장은 당연히 어떤 뭘 다루고 있는 내용이겠어? 신문 기사의 내용이 나와야 되겠죠. 그 다음 이어질 내용은. 됐습니까? 신문 기사 내용이 뭐였는가? 그 신문 기사의 내용이 아마 뭐에 대한 가짜 뉴스? 뭐에 대한 가짜 뉴스겠어요? 당근에 대한 가짜 뉴스겠죠. 됐습니까? 당근에 대한 가짜 뉴스가 나오고 있죠. 자, 이 문장은 어쩔 수가 없었어요.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어요. 됐습니까? 원래대로 하면 그것은 영국의 조선의 그 당근을 많이 먹었기 때문에 시켰다라는 것을 라고 써 있었다. 이렇게 되는데 그렇게 하려니까 너무 힘들어서.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여기에 it이 가리키는 건 뭡니까? 라는 거 얘기하겠죠? 됐습니까? 그다음 라고 써 있었다. 이건 도대체 뭐냐? S로 시작하는 표현으로 간단하게 하면 되는 거죠. 그쵸? 맞습니까? 시제는 당연히 뭘 거고, 과거일 거고. 맞습니까? 그 다음에 여기에 이 부분 있죠. 영국의 조종사들이 당근을 많이 먹었기 때문에 야간 시력이 향상되었다. 이거 어떤 문장? 어떤 문장? 완벽한 문장이죠. 그쵸? 그럼 여기에 뭘 써도 되고 안 써도 되죠. 그쵸? 그 녀석, 됐습니까? 그 다음에 영국의 저 파일럿들이 뭐 했다? 자, 이거 향상시켰다? 향상시켰다. I로 시작하는 단어의 과거형이죠? 맞습니까? 향상시키다 알죠? 오케이. 무엇을, 시력이 뭐였다? V로 시작하는 단어죠? 맞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그들이 많은 당근을 먹었기 때문에. 자, 이 표현은 어떤 것 때문이야? 아니면 누가 다 때문이야? 이 표현, 그들이 많은 당근, 다 너무 뻔하잖아. 어떤 것 때문이야? 누가 다 때문이야? 명사냔 말이야. 주어 동사가 있냔 말이야. 주어 동사가 있으니까 이거, because야, because of야, 이런 것들 알아두셔야 돼. because입니까? because of입니까? 이거? because죠. because of 어떤 것이라 했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그것은 써 있었어요. 그쵸? 여기에 뭐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그래서 it said 이렇게 표현하죠. 그니까 써 있었다. 있나요? did 있네요. 그니까 오케이. 그래서 누가 뭐 했다. 그쵸? British. 아까도 British였구나. British 파일럿들이 뭐 했다. 향상시켰죠? 뭐 했어요? improved 시킨 거죠. 그쵸? 무엇을 그들의 야간시야 Their night vision이죠. 그러니까 improved 했다. 무엇을 their night vision을 왜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 그러니까 왜? Because they ate a lot of 겠네? A lot of carrots. 그러니까 okay. It은 뭐 대신 왔다? The article 대신 왔다 했죠. 그렇습니까?
라고 써 있었다. 대선 이렇게 괄호 해놓으면 되겠죠? 오케이, 수민아, 졸리면 필기를 좀 해봐. 됐습니까? 대신 왜 이렇게 할수 있다? 뭐 만드는 대신데, 겉 만드는 대신데, 무슨 어로 사용돼서, 목적으로 사용됐을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했죠. 완벽한 문제. 여기 what이나 which나 엉뚱한 거면 안 되고요. improved 시켰다. 단어. their night vision을 because of 하면 안 된다 했어요. 근데 똑같은 표현, 이 부분을 because of를 굳이 쓰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다? 그들이 많은 당근을 먹었기 때문에라고 해도 의미가 통하고, 뭐 때문이라 그래도 돼? 당근 때문에라고 해도 되죠.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길게 표현해도 되지만 뭐라고 해도 된다 이 부분을 because of carrots 이렇게 해도 의미는 통한다, 통하지 않는다? 통한다는 거. 당근 때문에 그들의 야간 시야기 시야가 향상됐습니다. 이렇게 해도 충분히 의미는 통하죠. 맞습니까? Because of carrots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다. 지금은 주어 동사가 있기 때문에 여기 because of를 못 쓴다라는 이런 얘기 했습니다. 그리고 because 대신 쓸수 있는 게두개 가르쳐 줬는데 뭐였더라? 짧은 거 as. 그 다음에 이 뜻만 있는 게 아니고 이 뜻도 있다. since 뭐뭐 이후로란 뜻도 있지만 뭐뭐 하기 때문에도 된다 했죠. 이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건 because, as, since입니다. Since they ate a lot of carrots. 뭐 얘는 당연히 뒤에 셀수 있는 명사의 복수형이니까 바꿔 쓸수 있는 건 뭐다? many다. 이런 얘기 하겠죠. 됐습니까? 자, 이 표현 어떻게 하는지 이렇게 하면 됩니다. 됐습니까? 이런 것도. 가짜뉴스. 아까 전에 뭐 앞에 문장이 신문기사를 퍼블리시 했다니까 신문기사 내용이 이렇게 나오는 거죠. 됐습니까? 오케이. 가짜뉴스를 다 믿었네요. 됐습니까? 전체 시제는 계속해서 과거일 겁니다. 믿었다, 과거. 먹는 것을 시작했다. 또 나오네요. 먹는 것을 시작했다. 시작했다는 과거를 할 거고, 먹다라는 말을 먹는 것 만드는 방법은 시작했다 뒤에 올려니까 둘다 가능하다는 얘기하겠죠. 그 다음, 훨씬 더 많은 당근. 자, 요거는 이제 여러분 외워야 될게좀 많아요. 됐습니까? 훨씬 더 많은 당근을 이전보다. 뭐 이전보다는 than before 하면 되겠죠. than before. 그러니까 자, 모든 사람들이란 표현을 할수 있는 방법은 all로 할 수도 있고 every를 할 수도 있는데 all을 썼을 때는 뒤에는 무슨 명사? 복수 명사라 했습니다. every 뒤에는 단수 명사. 오케이, 여기는 뭘 썼나? everybody 했네요. 그렇습니까? 이게 현재 시제라면 believes 해야 되는 거 얘기했죠. 하지만 과거니까 believed 하면 되겠고요. Everybody believed the story겠죠. The article. Everybody believed the article. 그 다음에 and 하면 되겠죠. And. Everybody 생략해도 되겠죠? 그러니까, everybody가 뭐 했고, everybody가 뭐 했고, believed 했고, 그리고 everybody가 뭐 했다? 시작했다. 이렇게 하면 되니까, everybody 생략하고, began 하면 되겠죠. began 하고, eating 해도 되고, to eat 해도 되는데, to eat이죠. began to eat. 훨씬 더 많은, A lot more carrots than before. 그렇습니까? Everybody believed the story and began to eat a lot more carrots than before. 그렇습니까? 사실 근데 당근이 비타민 A가 많기 때문에 뭐 시력에 좋긴 좋습니다. 그렇습니까? 근데 뭐 그렇다고 해서 막 이렇게 막 밤에 막 상대 전투기를 잘 발견할 수 있을 정도로 좋아지는 건 아니지만 시력에 좋은 건 사실이에요. 당근이. 베타카로틴이나 비타민 A 같은 게 많이 들어있죠. 자, 이거에서 자세하게 들여다봤던 거, 자, 모든 사람들을 에브리바디로 하면, 이게 현재 시제라면 3인칭 단수형, 과거기 때문에 상관없습니다. 근데 지금 모든 사람들이 한 행동이 end라는 접속사를 통해서 연결되어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뭐 했고, 뭐 했다, 믿었고, 시작했답니다. 여기 에브리바디 생략됐다는 거. 그렇습니까? 자, everybody 생략됐으니까 여기에 시제는 얘랑 얘가 무슨 시제니까 얘 과거니까 begin의 형태는 뭐가 될 수밖에 없다. 이 형태가 될 수밖에 없다. 여기에 begin 써놓으면 틀렸다는 거 당연히 알아둬야 돼요. 알겠습니까? 여기 얘하고 같을 수밖에 없죠. 자, 믿었던 거 언제고? 과거고. 시작했던 것도 과거니까. 그 다음에 it의 형태는 여기에 it은 안 되고 to it 되고 eating 되고 it는 안 된다는 거. 그러니까 먹는 것이니까 begin은 like처럼 둘다 상관없죠. 자, 그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이거
자, a lot more carrots. 자, 지금 설명할 거의 제목은 비교급의 강조라는 표현입니다. 문법입니다. 비교급 강조. 자, 비교급 강조라고 설명할 건데, 뭐좀 다른 식으로 설명하면 무슨 뜻을 가진 애들? 훨씬이란 뜻을 가진 단어들에 대해서 얘기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자, 훨씬이란 뜻을 가진 단어가 지금 교과서에는 뭐가 나와 있습니까? A lot이죠. 그렇습니까? A lot도 있고, 이거 시험 문제 자주 나오니까 필기해 주세요. A lot도 있고, 그 다음에 뭐도 있냐면, much도 있고요. 그 다음에 even도 있고요. 그 다음에 far도 있고요. 그 다음에 still도 있습니다. A lot more, much more, even more, far more, still more. A lot more, much more, even more, far more, still more. 오케이.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것을 알아둬야 되느냐? 지금 설명하는 것을 원칙대로 설명하면. 오케이. 자, 이두 가지 표현을 비교해 볼 겁니다. 예를 들어서, 뭐, 매우 덥다란 표현하고, 그 다음에, 오늘이 어제보다 훨씬 더 나. 오케이, 원래는 is를 써야 되는데, 그냥 편의상 today를 주어로 쓸게요. 자, today is very hot. 이렇게 할수 있죠? 그쵸? 뭐 이렇게 해도 되고, 뭐 해도 되냐? Today is so hot. 이렇게 해도 되고, 또 이렇게 할 수도 있네요. Today is such a hot day. 전부 다 오늘이 덥다라는 얘기 하고 있죠. Very hot. So such a hot day. 자, 이거는 선생님이 베리, 소에 대해 설명하면서 얘들 베리하고 소하고 서치가 다 똑같은 뜻인데, 베리는 베리 쓰는 것도 될까요? 베리 쓰는 거. Today is a very hot day. 성격 좋은 게 베리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설명하겠어요. 그러니까 베리는 자 얘들이 온 이유는 전부 다 무슨 씨들인데 전부 다 무슨 씨 어찌씨인데 무슨 씨 꾸밀려고 왔다 어떤 씨 꾸밀려고 왔다 했어요. 근데 베리는 명사가 없던 있던 다쓸수 있다 했고요. 소는 뭐가 없어야만 쓸수 있는 부사다. 명사가 없어야만 쓸수 있는 부사라 했고요. 거꾸로 서치는 명사가 있어야만 쓸수 있는 부사라고 했습니다. 이거 전부 다 오늘 덥다는 얘기를 한 거예요. 됐습니까? 근데 뭐는 안 된다. 얘 뒤에는 얘를 넣을 수가 없고 소는 명사가 없을 때만 쓸수 있다 했으니까 꾸며주는 말 속에 거꾸로 서치는 뭐가 있을 때만 쓸수 있다. 명사가 있을 때만 쓸수 있다 그랬어요. 맞습니까? 자, 근데 오늘이 어제보다 훨씬 더 덥다라는 표현은 Today is much 이렇게 하고요. 시험 문제 어떻게 나오냐? 이 자리에다가 자꾸 이걸로 놓고 맞냐 틀리냐 자꾸 물어본단 말이에요. 됐습니까? 자, 그래서 베리라든지 쏘라든지 서치는 무슨 급만 꾸밀 수 있다? 원급만 꾸밀 수 있습니다, 애들. 원급. 비교급을 수식할 때는 어떤 의미를 가진 애들? 훨씬이라는 뜻을 가진 애들이 와야 되고, 훨씬이라는 뜻을 가진 애들이 much harder, 또 뭐가 있었더라? much harder. far harder, 또 even harder, still harder, a lot harder 등 있다. 됐습니까? 오케이. 안 외워주, 외우고 좀 많잖아. 다섯 개나 되니까. 그쵸? 그러니까 자꾸 반복해서 much harder, far harder, a lot harder, still harder, 뭐 even harder 이런 식으로 입에다가 붙여야 되는 거예요. 입에다가 입이 기억하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벨이 들어가면 틀렸다는 거. 됐습니까? 오케이, 이게 비교급 수식하는 부사라는 문법이었습니다. 됐습니까? 그러니까 훨씬이라는 의미로서는 이 녀석을 써야 된다는 거.
A lot more, much more, far more, even more, still more. 훨씬, 그러니까 당근 소비량이 급증했다는 얘기죠. 신문 기사 가짜 뉴스를 믿고. 됐습니까? 다음 문장. 자, 우리가 진짜로 야간 시력을 향상시킬 수 있을까? 향상시키다가 I로 시작한 단어죠. 그쵸? 그 다음, 또 나왔어, 이거. 그쵸? 자꾸 나오네. 그쵸? 맞습니까? 뭐 레이더를 사용함으로써, 시금치를 먹음으로써, 많은 당근을 먹음으로써, 자꾸 나오네. 자꾸 눈에 밟히네. 자, 우리가 정말 할수 있을까니까 can we really 이런 걸로 시작하겠죠. Can we really improve our night vision 하면 되겠죠. Can we really improve night vision? 그다음에 먹음으로써 by eating lots of 겠네요. 칸수로 봐서 lots of carrots. A lot of 같은 뜻이 many carrots. 그러니까 오케이. 그래서 정말 향상시킬 수 있을까요? 요만큼은 도움이 될 겁니다. 비타민 A가 많기 때문에. 오케이. 그래서 뭐 여기서는 아까도 얘기했던 그겁니다. 뭐뭐 함으로써 있습니까? 함으로써라는 표현은 이렇게 한다는 by doing. 오케이. 사실은 아니지만 사실은 아니지만 그러나 사실은 아니지만 뭐 어떻게 표현하면 될까? 뭐 that's not true 뭐 이런 표현 가능하겠죠. It's not true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but 여기 but이 난 근데 but 꼴도 보기 싫으면 but 꼴도 보기 싫으면 여기 있는 but 빼버리고 여기다가 뭘 써도 되죠. 그렇죠? 비록 그것이 사실이 아니긴 하지만 이래도 되잖아. 맞죠? 그 다음 계속해서 fact입니다. fact. 그래서 현재 시제고요. 당근들은 많은 비타민 A를 뭐 가지고 있다 하면 될 걸, 함유하고 있다는데요. 그렇죠. 뭐 have 하면 될 걸, have 말고 C로 시작한 단어를 썼겠죠. 맞습니까? 맞습니까? 오케이. 그리고란 말이 붙었겠죠. And 정말로 자, 이 표현 중요하죠. 그렇죠? 뭐가 사용될 겁니까? 5형식 중에서 뭘 사용합니까? 5형식 중에 keep A. 자, 이걸 우리말스럽게 하면 정말로 우리들의 눈을 건강하게 유지시켜준다. 이게 원리죠. 그러면 우리말 뜻에서 건강하게는 형용사입니까? 부사입니까? 부사죠. 하지만 영어에서는 부사를 쓰면 안 되고 이 표현 keep a 뭐 써야 된다? keep a 어찌야? 어떤이야? 어떤? so a is 어떤? 5형식 문장에 make a 어떤 5형식 문장 써야 되겠죠. 뭐 그런 것들이 들어있겠죠. 맞습니까? 오케이. keep a 어떤 이런 것들이 들어있겠네요. 그렇습니다. not really 썼네요.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자, not really의 느낌은 뭐 어떤 거냐면 뭐꼭 그런 건 아니야. 덥습니까? 에어컨 켤까요? 꼭 그런 건 아니지만, not really. 꼭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꼭 그런 건 아니야. 이런 느낌이 됐습니다. not really. 오케이. 그 다음에, but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누가 뭐 한다? 캐러츠가 뭐 한다? contain 한다. 무엇을? a lot of부터 쓰네요. a lot of vitamin A. 그리고, and. 아, and를 쓰려고 했더니, and 대신 이게 나왔군요. 그렇죠? 그러면 end day 할 걸, 여기 day가 나오면 안 되는 거죠. end day를 한꺼번에 얘가 가져간 거죠. 됐습니까? 그럼 end day니까 end day keep이야. end day keeps야. 당연히 keep이겠죠. 아, 근데 does 썼네요. which does keep, 어? which does keep what our eyes겠죠. our eyes 어떤 healthy. 됐습니까? Okay, but carrots contain a lot of vitamin A, which does keep our eyes healthy. 자, 그러면 저기에 이 녀석은 뭐로 바꿔 쓸수 있습니까?라는 게 중요하죠. 얘 뭐로 바꿔 쓸수 있어요? And day겠어, and it이겠어. 그 그렇다면, 선생님 여기 carrots인데 왜 and day 해야 되는데 왜 and it입니까?
왜 end day가 아니고 왜 end it인 건가요? 이 it 뭐 대신 썼어요? 자, 여기에 do가 오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문법적으로 보는 겁니다. 그러면 얘가 do가 오지 않고 does가 왔다는 얘기는 얘를 뭐로 바꿀 수 있다는 얘기야? and day야, and it야, 당연히. 그럼 이 it은 뭐 대신 왔어요? caret은 복수로 사용되는데. it은 뭐 대신 왔어요? 비타민 A 대신 온 거죠. 맞습니까? 뭔 소리인지 무슨 설명인지 알겠어요? 오케이. 그러니까 이 문장의 뜻이 누가 눈을 건강하게 유지해준다고? 당근이 건강을 유지해 눈을 건강하게 해준다는 거야. 비타민 A가 눈을 건강하게 해준다는 내용이야. 비타민 A가 건강을 유지시켜준다고 얘기하는 거죠. 뭔 소린지 알겠어? 여기 두가 아닌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고 싶어. 계속해서. 됐습니까? 두가 아닌 이유는 얘를 뭐로 바꿀 수 있기 때문이고. which and it으로 바꿨을 수 있기 때문이고. 어? 이 캐럿은 데이인데 왜 it이 됐지? 아. 얘가 얘를 가리키는 게 아니고 얘를 가리키는 거야. 비타민 A 셀수 있어 없어? 없죠. 그럼 이 얼라더브는 뭐로 바꿔 쓸수 있다는 얘기고 머치로 바꿔 쓸수 있다는 얘기고 그 말은 얘를 it으로 받아올 수 있다는 얘기고 그러니까 여기 does가 온 거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니까 정말로라는 게 이과의 주요 문법이 들어있는 문장인 거죠. 뭐? 동사의 강조죠. 그러니까 여기에 do가 아니고 does가 온 이유에 대해서 설명했습니다. And vitamin A does keep our eyes healthy. 그러니까 이 문장은 어떤 정보를 주고 있다? 누구한테 뭐가 rich in 하고 carrots are rich in vitamin A. 맞습니까? 뭐 이거에 배웠던 표현 이 부분 어떻게 바꿔 써도 되겠어요? carrots are rich in vitamin A 해도 되겠죠? be rich in 배워 알죠? 뭐뭐가 풍부하다. But carrots are rich in vitamin A and vitamin A does keep our eyes healthy. 좋습니다. 오케이. 비타민 A가 야맹증을 예방하는 건 여러분들 중학교 때 뭐, 비타민 C가 모자라면 무슨 병? 비타민 D가 모자라면 무슨 병? 구루병 아니야? 구루병? 비타민 C가 모자라면 괴혈병 아니야? 비타민 B가 모자라면 각기병 아니야? 비타민 A가 모자라면 야맹증이고. 다 배웠잖아. 미래에 뭐 여기까지겠죠. 당근들이 실제로 사용될지도 모른다. 여기 조동사 뭐 하나 들어간 거죠? 사용된다가 아니고 사용될지도 모른다. 어떤 성격의 조동사냐면 뭐를 표현하는 추측의 조동사가 들어가 있죠. 뭐뭐 할지도 몰라. 그 다음에 여기에 use라는 동사가 이거 보면서 떠오를 건데 근데 당근이 사용하는 거야? 사용 당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표현 또 뭐? 또 뭐? 조동사 수동태죠 이거. 조동사 인접 수동태. 됐습니까? 미래에 당근들이 실제로 전쟁에 사용될지도 모른다. 뭐, in wars.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죠, 전쟁에서는. Okay. In the future. 누구들이? carrots가. 조동사 뭐가 좋겠어요? can이나 may나 이런 게 적당하겠죠. may 썼네요. may. actually를 집어넣었네요. may actually. 그 다음에 이제 수동태 나와야죠. may actually be used in wars. 됐습니까? 예, 그래서 뭐 이런 표현은 뭐 통째로 알아주시면 되겠고요. 조동사 있는 수동태 may be used에다가 뭐 부사 actually 하나 끼워넣습니다. 어찌 사용될 수도 있다. 실제로 사용될 가능성이 있다. 예를 보고 허락입니까? 추측입니까? 추측이고 가능성이죠. 그럴 가능성이 있다. 됐습니까? 자, 여기에 아까 전에 뉴스는 무슨 뉴스였어? 아까 뉴스는 무슨 뉴스였어? 가짜 뉴스였죠. 근데 actually가 들어갔으니까 이제 무슨 뉴스가 될수 있다? 진짜 뉴스가 actual 뉴스가 될수 있다라는 얘기인 거죠. true 뉴스가 될수 있다는 얘기죠. 그쵸? 아까는 false 뉴스, 이번에는 actual true 뉴스가 된다고요. 됐습니까? 자,
그럼 이제 지금까지 그리 어떻게 1940년에 이겼대. 이겼는데 어떻게 뭐로 이겼어? 당근 먹고 막 사람들이 막 눈이 잘 보여갖고 이겼죠? 뭐 끄덕끄덕이야, 끄덕끄덕은. 레이더 시스템. 레이더는 사람이 눈으로 보이지 않는 걸 뭐로? 빛 대신에 뭐로 감지하는 거야? 전파로 감지하는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밤에 막 독일군들이 날라와도 다 찾아낼 수 있겠죠? 그쵸? 그럼 독일군들이 깜짝 놀랐겠죠? 아, 우리 한밤중에 깜깜할 때 와가지고 애들이, 우리를 못 찾을 줄 알았는데, 어떻게 우리가 온걸 알았지? 이러고 있었단 말이야. 밤에, 뭐 애들이 독일군이 맨날 막 깜깜한 밤에 막 공습 막 가는데, 뭐딱 오면 어떻게 알고 막, 영국 공군들이 막 와가지고 막 격추시키고 막다 박살내고 막 이랬단 말이야. 그러니까 막 신기한 거지. 얘들 어떻게 이런 거지? 막 이런 거야. 그 비밀은 당근 먹고 눈 좋아진 거죠가 아니란 말이죠. 그쵸? 레이더 시스템이었단 말이죠. 그쵸? 근데 독일군들은 레이더 시스템을 몰랐기 때문에, 얘들 어떻게 된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차에 독일 정부에서 뭐한 거야? 가짜뉴스를 하나 했죠. 퍼블리시 했잖아요. 가짜뉴스. 가짜뉴스 내용이 뭐였어? 영국 공군들이 뭐 먹고 눈이 밝아졌다? 나이트 비전이 임프루브 됐다? 캐럿 먹고 나이트 비전이 임프루브 됐다. 됐습니까? 근데 그거 알고 봤더니 그게 아닌데, 그럼 진짜 혹시 먹으면 눈 좋아질까로 규례 순서가 이렇게 되고 있어. 진짜 먹으면 눈 좋아질까? 그랬는데 진짜 눈 좋아진대요? 아니래요. 꼭 그런 건 아니지만 당근에 뭐가 풍부해서 비타민 A가 풍부해서 어떤 효과는 있다? 눈을 건강하게 유지시켜 줄 수도 있다까지 했어.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완전 다른 얘기 하는 겁니다. 지금부터. 그러니까 지금까지 요 앞문장까지는 과거에 있었던 일을 이용해서 당근에 어떤 특성, 비타민 A가 풍부해서 눈이 좋아지게 할수 있다는 걸 얘기한 거고요. 이제부터는 이 문장 어디다 넣으면 좋겠냐라는 거, 지금부터는 앞으로 있을 일에 대해서 얘기한다는 거, 문장의 위치와 순서 꼭 알아두란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런 내용이 나오죠. 자, 아까 전에 과학자들도 사용을 해오더니 이번에는 발견을 해오네요. 이런 느낌이죠. 맞습니까? 발견을 이런 시제로 발견한 거죠. 그 다음에 아까는 사이언티스트였고, 이번엔 R로 시작하는 단어죠. 오케이. 그 다음에 스코틀랜드는 스코틀랜드를 쓰면 안 되고, 뭐, 이거 단어, 뭐뭐뭐뭐 이씨 써야 되겠죠. 그쵸? 발견해 왔다. 무엇을? 방법이죠, 방법. 그쵸? 방법은 방법인데, 어떤 방법? 당근을 바꾸기 위한 방법. 됐습니까? 자, 요런 거 하기 딱 좋은 게 바로 뭐다? 오케이. 당근들을 매우 가벼운, 자, 그 다음에 여기에 A를 B로 바꾸다라는 표현이 나오죠. A를 B로 바꾸다. A를 B로 바꾸다가 뭐였습니까? turn, 이거죠. 그쵸? 그러면 A를 B로 바꾸다, 당근을 매우 가벼운 물질로 바꾸다라는 표현은 여기다가 당근 넣고 여기다가 가벼운 물질 넣으면 되는데, 근데 바꾸다가 아니고 바꾸기 위한이 됐어. 그쵸? 그러면 여기에 turn A into B를 어떤 식으로 응용하면 이런 뜻으로 바뀌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얘는 ways 하면 되겠죠? ways. 오케이. 그래서 누가 뭐 해와, 아이고, 유튜브 안 되는데. 시달리고. 그래서 누가, 스카티시 리서처들이 과거부터 지금까지 발견을 해왔으니까 have found 하면 되겠죠. have found 대신에 discovered 썼네요. have discovered 발견을 해왔다. 오케이. 뭐를 해왔습니까? 방법들이죠, 방법들. 그쵸? 오케이. 한 가지 방법인 모양이네. away네요. 그쵸? have discovered away. 이제 여기서부터 이거 시작됐는데 이걸 가지고 turn A into B를 가지고 하려고 그러면 여기다가 turn이 써 있을 거고 여기는 뭐가 써 있겠어요? 여기 뭐가 써 있겠어? 당연히 2가 써 있겠지. 그리고 이 2를 보고 이 2 turn을 보고 무슨 적용법? 형용사 적용법이라 그러겠죠. 됐습니까? turn. 그 다음에 이거 뭐였더라? M으로 시작하는 단어죠. 그렇죠? 맞습니까? M으로 시작하는 단어고 이거는 뭐 L로 시작하는 단어 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to turn what carrots into a very strong and 아 라이트가 아니네.
A light material. 좋습니까? 매테리얼이 물질이라고 스카티시 리서처들이 이렇게 발견해왔죠. Away는 way인데 뭐 하려 away? To turn carrots into a very strong and light material. 그러니까 turn A into B. A가 재료고 B가 결과물이라고 했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스코틀랜드 연구원들은 뭐를 가지고 뭘 만드는 방법? 당근을 가지고 가볍고 튼튼한 어떤 물질. 가볍고 튼튼한 게 전쟁 무기로 사용되면 좋겠죠. 뭐 탱크 같은 거에 이런 거, 껍데기 이런 것들. 탱크의 껍데기라든지 병사들이 머리에 쓰는 헬멧 같은 거 있죠? 그런 거 당근으로 만든 이런 가볍고 강한 물질로 만들면 쇠로 만들면 무겁고 튼튼해서 힘들잖아요, 쓰고 다니기가. 근데 이걸로 만든 거 하면 가볍고 몸을 보호할 수 있겠죠. That is called a way to. 자, 이 to 부정사의 형용사 효과 꼭 알아두시고요. 바꿀 방법. 됐습니까? 자, 요거 뭐로 바꿔 쓸수 있느냐라는 걸 여러분들이 배운 거. That they can turn. 이런 걸로 바꿔 쓸수 있겠죠. 그쵸? 그들이 뭐할수 있는, 여기에 A는 얘네시 맞고요. 그들이 뭐할수 있는, 그들이 바꿀 수 있다 했는데, 얘 때문에 어떤 시 됐으니까, 그들이 바꿀 수 있는 방법. 이렇게 되겠죠. Have discovered a way that they can turn carrots into a very strong and light material. 됐습니까? 투부정사의 형용사 용법이 하는 짓이나, 아참 뭐야, 관계사절이 형용사 역할을 하는 거나 투부정사 형용사 역할을 하는 거나 뭐 어차피 똑같잖아요. 단 차이점은 투부정사는 뒤에 동사만 쓰면 되고 관계사는 주어 동사 비스무리한 걸 넣어줘야 된다는 차이점이 있죠. 오케이. 그런 것들 살펴봤고요. 다음 문장. 그거는 심지어 전투 함선을 만들기 위하여. 자, 그것은 뭐 대신 왔어요? 앞 문장에 분명히 캐럿은 캐럿이 아니고 캐럿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얘는 이시니까 데이, 얘를 받으려면 캐럿을 받으러 오려면 데이가 돼야 되는데 지금 이시 온 거죠? 그러면 이시니까 당연히 캐럿 대신 온게 아니고 뭐 대신 왔다? 더 매트리얼스 대신 왔죠. 됐습니까? 오케이. 더 매트리얼 대신 왔죠. 됐습니까? 더 매트리얼 단수니까 이수로 받을 수가 있죠. 더 스트롱 앤 라이트 매트리얼이 심지어 이용될 수 있는데 뭐 하기 위하여 전투 함선 뭐 이거 C로 시작 B로 시작하고 중간에 S 있는 단어죠. 됐습니까? 오케이. 만들기 위하여 이용될 수 있다. 그다음에 여기 또 유즈가 올 건데요. 매트리얼이 유즈를 합니까? 유즈를 당합니까? 그러니까 또 이런 거 보이죠? 그러니까 또뭐 있는 수동태? 또 조동사 있는 수동태죠. 됐습니까? Can be used. 됐습니까? 거기다가 뭐 집어넣습니까? E로 시작하는 단어 집어넣는 거죠. It can even be used 하면 되겠죠. It can even be used. 조동사 있는 수동태에 아까는 actually란 부사 넣고 이번엔 even이라는 부사 넣습니다. To make겠죠. To make better ships. 그래서 it은 뭐 대신 왔다? 더 strong and light material can even be used. 그 튼튼하고 가벼운 물질이 뭘 만들기 위해서 전투 함선을 만들기 위해. 그러니까 결국은 이 함선은 뭐로 만들어진 함선인 거야? 당근으로 만들어진 함선, 전투 함선이 된 거죠. 알겠습니까? 오케이. 여러분들 뭐 놀라운 이야기 아닌가요? 당근으로 전투 함선을 만든답니다. 됐습니까? Can even be used. 스피니치는 뭐 하는 데 사용됐죠? 밤을 찾는 데 사용됐죠. 지뢰. 됐습니까? 캐럿은 그러니까 미래 또는 현재 최근의 응용 용도입니다.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관을 하고 나면 표 같은 걸로 문제가 나와요. 표 같은 걸로. 과거와 현재, 과거에 있었던 일. 지금 또는 미래에 있을 수 있는 일, 당근에 관한 과거에 있었던 일과 미래에 있을 수 있는 일, 시금치에 대해서 과거에 있었던 일과 앞으로 또는 현재에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을 정리해 놔야 됩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투부정사의 부사제목법인 건잘 아시겠고요. 또 뭐뭐 하기 위하여 이용될 수 있다니까 똑같이 의도를 나타내고 있으니까 in order 집어넣을 수 있겠죠. So as to make better ships.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이미 사용되어 왔대요. 됐습니까? 그러니까 뭐 미래에 있을 일일 줄 알았더니 무슨 시제적으로? 자, 아이고, 중요한 거 나오네요. 됐습니까? 자, 이 새로운 물질이 이미 이용되어 왔다. 뭐를 만들기 위해? 스노우보드와 자전거를 만들기 위해. 됐습니까? 뭐 스노우보드, 자전거 전부 다 어떻고 어떠면 좋아? 가볍고 튼튼하면 좋은 거죠. 됐습니까? 오케이. 가볍고 튼튼하면 좋은 거. 난뭐 자동차 만들 때도 쓰일 수 있겠죠, 충분히. 됐습니까? 자, 이거에 무척, 내 예상대로라면 이거 무척 중요. 일단, 여기에 이 새로운 물질, use라는 동사가 또 사용되죠. 그쵸? 맞습니까? 그러면 이 새로운 물질이 use를 한 거야, use를 당한 거야? use를 당한 거니까, 태는 당연히 또 뭐가 돼야 돼? 또 수동태가 돼야 되죠? 근데 이용된 게 무슨 시제적으로 이용됐냐면 현재 완료적으로 이용됐어. 아마 여러분들 처음 나왔을 거. 이게 내 생각대로 그게 다 적용됐다면 이건 여러분들 지금 처음 만나는 교과서에서 처음 만나는 현재 완료 수동태입니다. 됐습니까? 교과서에서 나하고는 이미 몇번 만나 한 내가 두번 보여줬어. 현재 완료 수동태. 현재 완료 수동태 설명하면서 내가 뭐 이렇게 그림 그렸는데 이런 그림. 현재 완료 수동태 하면서 이런 그림 그렸어요. 됐습니까? 오케이. 현재 완료 수동태 맞나? 오케이. 그래서 this new material이 한번 길어봤자 이시죠? 그래서 has been used 되겠죠. has been used. has already been used.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또 뭐, 아까 뒷부분 뭐 똑같습니다. 아까 배틀씨 만들기 위하였으니까. 이번엔 to make 뭐 snowballs and bikes 하면 되겠죠. bicycles. 자, 어쩔 수 없이 중요한 이 부분이 엄청, 얘는 일단 부사니까 잠깐 빼고 설명할게요. 됐습니까? 길게 설명할 게좀 많이 나오네, 오늘. 비켜주시고요. 쉬운 문장으로 먼저 설명하면 뭐 Okay, everybody has loved the singer. Okay. 뭐 누가다가 이렇게 있는 거죠? 누가? Everybody가 has loved. 언제부터 언제까지 사랑해왔다? 과거부터 지금까지 사랑해왔단 말이죠. 누구를? 그 가수를. 모든 사람들이 현재 완료적으로 그 가수를 사랑해왔습니다. 쭉 사랑받고 있단 얘기죠. 과거부터 사랑받아서. 그럼 이제 내가 요 앞에다가 이제 똑같은 문장 한다면서 무슨 단어 먼저 쓰겠어, 내가? 당연히. 자, 지금 이제 뭐로 바꿔보는 겁니까? 시제는 무슨 시제인데? 시제는 현재 완료 시제인데 목적어를 주어로 만들어 보겠다는 거죠. 그렇죠? 목적어가 주어되는 문장을 보고 뭐라 그래요? 수동태라 그러죠. 그러면 그 가수가 더 싱어가 사랑을 받아왔다라는 표현이 has been loved by everybody. 뭐냐?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맞습니까? 자,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났냐? 자, 과거부터 지금까지 사랑을 해왔어. 그러니까 가수 입장에서 과거부터 지금까지 사랑을 받아야 돼. 됐습니까? 그래서 동사가 요렇게 만들어진 거란 말이에요. 자, 얘는 무슨 시제이면서 현재 완료이면서 동시에 뭐라 해야 돼? 수동태라 해야 되죠. 그러면 현재 완료는 have나 has 플러스 pp고 수동태는 be 플러스 동사의 세 번째 녀석이죠. 그러면 요게 두 개가 딱 맞아 들어가면서 be 동사의 pp형이 바로 뭐야? been이 된단 말이죠. been. 그래서 현재 완료 수동태는 has been pp나 have been pp로 표현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요렇게 하면서 나는 뭔데 뭐다 이렇게 얘기했죠. 나는 뭔데 현재 완료인데 be 플러스 pp까지 들어있으니까 수동태다. has been pp, have been pp입니다. 과거부터 지금까지 뭐가 되어져 왔다. 알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모두 배웠고, 모두 배웠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2학년 1학기 때부터 히스토리를 보면 2학년 1학기 때 현재 완료 시제를 딱 배우고 보면, 그때 선생님 막 투덜투덜 거렸어. 아씨, 왜 현재 완료 시제랑 뭐 설명할 것도 많은데 왜 1학기 중간고사 때 현재 완료 시제랑 관계사랑 한꺼번에 설명하게 만들어 놨어? 뭐 이러면서 현재 완료 시제 막 겨울방학 때 큰일 났다. 애들은 빨리 해야 되면서 1학년 겨울방학 때막 현재 완료 시제 막 겁나 막 열심히 하고, 그 다음에 뭐 수동태도 막 하고 그랬잖아. 그치? 그쵸? 그래서 2학년 1학기 때 현재 완료 배웠고, 3학년 1학기 때 수동태 배웠어요. 그쵸? 맞습니까? 2학년 2학기 때 배웠나? 수동태? 뭐 하여튼. 아, 2학년 2학기 때 배웠지. 3학년 1학기 때 수동태 배운 건 너무 늦다. 됐습니까? 그걸 합친 게 바로 이렇게 됐다는 거. 됐습니까? 꼭 알아두세요. 이거는 뭐, 서술형 문제 알죠? 그런 거에 쓰도록 유도하는 거라든지 다양한 방법을 출제할 수 있으니까 꼭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거기다 이제 부사인 already를 살짝 끼워 놓은 거예요. already 같은 부사나 뭐 even 같은 부사나 actually 같은 부사들은 누구랑 같은 위치 들어가는 거 되게 좋아하냐면은 뭐 not이랑 같은 위치 들어가는 거 좋아해요. 됐습니다. has been used. 됐습니다. This new material은 뭐로부터 만들어진 어떤 특성을 가진 매트리입니까? This new material was made from carrots and it is very strong and light. 맞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까지 캐럿에 대한 얘기들이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살펴보느냐. 선생님 설명했던 것들이 나오겠죠. 선생님 머리가 거기서 거기니까. 오케이. 첫 문장 준비됐습니까? 가볼까요? In 1940이라고 읽어야 돼. 1940. 1940. The Royal Air Force가 뭐 했다? Defeated 했죠. 누구를? German fighters를. 2차 세계대전 동안. During World War II. 그쵸? 오케이. 여기에 표현은 레이더 시스템을 사용함으로써니까 뭐예요? By using a radar system. 됐습니까? 오케이. 과거에 있었던 일을 얘기합니다. 얘는 충성스러운이라고 그랬어요. 됐습니까? 왕립의. 내셔널은 국립. 로얄은 왕이 만든, 국가가 만들었으면 내셔널, 왕이 만들었으면 무역. 오케이. 브리티시라는 말을 뺏은 거예요, 여기. 브리티시. 영국 왕립 공군. 이 디피티드. 여기에 Germany 하면 안 된다 그랬습니다. German fighters. 아, 귀찮게 그런 것도 할까? 너무 많아지는데, 그치? 하지 말자, 그치? 그렇습니까? German이냐, German이냐, 우리 안 할게. 틀리지 마세요. 그 다음 문장 뜻은 뭐였냐? 이제 이 레이더 시스템을 들키고 싶지 않아가지고 가짜 뉴스 만들어서 퍼뜨렸다는 내용이 나온 거죠. 브리티시 가버먼트가 이 기술을 뭐 하고 싶어 해가지고 뭐로 붙이고 싶어 해가지고 그래서 그 녀석이 어디다가 신문에다가 신문기사 하나를 뭐 했다 이런 문장이었죠. 가볼까요? The British government wanted to keep this sick technology a secret, so it published an article in the newspaper.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this technology는 뭐? The radar system. 됐습니까? 그 다음에 is는 뭐? is는 뭐? The British government. 됐습니까? 그 다음 문장. 그래서 그 다음 문장 거기에는 이러이러이러이러이러하다라고 써 있었습니다라는 문장이었죠. 뭐 영국 공군 아 영국군 조종사들이 뭐 해가지고 뭐 그들의 야간 시력을 뭐 했죠. 그렇죠? 뭐 했기 때문에 그들이 많은 당근을 먹었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it said 여기 완벽하네. 그렇죠? 여기 뒷부분 완벽하죠. 그래서 it said that 발로 해놓으면 더 좋겠죠. It said that British pilots가 뭐 했다? Improved 시켰다. 무엇을? Their night
비전을 뭐였기 때문에 because they ate a lot of care what to. because가 되면 as가 될 거고 since도 되겠죠. 그다음에 어떤 것 때문에 because of, due to도 because of하고 똑같은 뜻인데요. 이 자리에 쓸수 있는 녀석은 아니죠. because of carrots, due to carrots 이렇게는 가능하고요. 오케이, 그래서 it은 뭐 대신 왔다? the article 대신 왔죠. the article, 그 신문 기사. 그다음에 they는 British pilot 대신 왔죠. British pilot가 많은 당근을 먹은 거니까요. 파악 됩니까? 어떤 의도로 빈칸을 했는지 알겠죠? 이 빈칸은 완벽한 문장을 잡아오는 게 누구냐는 거 물어본 거고요. 단어 알고 있냐? 단어 알고 있냐? 주어 동사이기 때문에 누가다이기 때문에 할 때는 이런 거나 since 같은 거 써야 되지. 어떤 것 때문에 because of나 due to 쓰면 안 된다 이런 것들. 다음 문장. 오케이. 자, 그 다음 문장은 이 가짜뉴스에 다들 속아서 당근 소비량이 급증했다. 훨씬 더 많은 당근 먹었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문장이었죠? 됐습니까? 글의 순서가 딱 정리가 되어 있어야 돼요. 오케이. 그래서 누가 뭐 했다? Everybody가 뭐 했다? Believed 했죠? 무엇을? The story를. And 다음에 생략된 말. Everybody였죠. Everybody가 믿었고, 그리고 뭐 했다? 시작했다. 시제 맞춰줘야 된다 했죠. 뭐 하는 것을 먹는 것 해야 되니까 to eat 하든지, 얘 대신에 eating 하든지라고 했죠. To eat. 그 다음에 훨씬 더 많은 당근이니까 뭐, much more carrots, a lot more carrots, even more carrots, still more carrots, far more carrots. 맞습니까? 이런 거는 안 되죠. 그렇습니까? Much more carrots, a lot more carrots, even more carrots, still more carrots, far more carrots. 그럼 이건 이제 안 할게. 그렇습니까? Than before. 그렇습니까? 이전보다라는 표현은 than before라는 거 알아두면 than before. Than before. 훨씬 더 많은 양을 소비하게 됐다. 그래서 훨씬이라는 의미는 아까 전에 선생님들이 알려드렸죠. 됐습니까? Much more, a lot more, far more, still more 이런 것도 있다. 오케이. 그 다음에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실제일까라는 거죠. 맞습니까? 아닙니까? 가짜 뉴스야, 진짜 뉴스야? 가짜 뉴스죠. 이게 진짜 뉴스입니까? 레이더 때문에 이긴 거지. 당근 먹고 눈 좋아져가지고 이긴 거야? 뭔 소리야? 가짜 뉴스죠. 됐습니까? 하지만 뭐를 어떻게 야간 시야가 좋아지는 것까지는 힘들지만 누구를 어떻게 해준다? 당근 속에 뭐가 풍부하고 풍부한 그것이 우리의 눈을 어떻게 해준다는 내용이죠. 됐습니까? 거기까지는 아직 안 나왔고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야간 시력을 뭐할수 있을까? 이 말이죠. 그 다음에 뭐 함으로써 많은 당근을 먹음으로써라는 표현이죠. Can you really Can you really improve night vision? 많은 당근 먹음으로써 by eating a lot of many carrots. 됐습니까? 많은 당근을 먹음으로써 캐럿 국수니까 이런 것도 가능하죠. By doing이 참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꼭 가르치고 싶은가 봐요. 뭐뭐 함으로써 됐습니까? 뭐뭐 함으로써 뭐할수 있다, 뭐할수 있니? 오케이. 그래서 그 다음 여기에 가짜뉴스라는 게이 말을 통해서 알수 있는 것도 이 말을 통해서 실제로 꼭 그런 건 아니야. 한10% 정도 맞는 것 같아 느낌. 오케이. 그러니까 이게 꼭 그런 건 아니야 라고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뭐야 비타민 A가 많아가지고 눈을 건강하게 유지시켜준다 하려고 그 다음에 당연히 어울리는 건 그렇지만이죠. 됐습니까? 여기 애 빼고 여기다 뭘 넣어도 된다 그랬죠? 그렇죠? Although not really 해도 되겠죠. 됐습니까? 더 캐러츠가 뭐 하고 있다? 가지고 있죠. 뭘 갖고 있어요? A lot of, lots of, much vitamin A. 됐습니까? 비타민 A는 못 세니까 이번엔 many가 아니죠. 오케이. 그래서 which 또는 and it does keep 시켜준다. 누구를? Our eyes를 어찌 시켜줘요? 어떤 시켜줘요? 그렇습니까? Keep A 어떤 해야죠? 부사 같은 거 쓰면 안 되겠죠? 명사도 안 되겠고요. 그렇습니까?
스킵의 어떤, 그래서 not really죠. 꼭 그런 건 아니야. not really. but cannot have contain a lot of vitamin A. 비타민 A를 이수로 받았습니다. and it does keep our eyes healthy. and it 대신에 계속적 어법에 관계되면서 위치고요. 계속적 어법일 때는 that은 못 쓴다 했죠. 맞습니까? 다음 문장. 그런 다음에 이제 앞으로 있을 일을 얘기하는 겁니다. 당근이 지금까지는 과거에 있었던 일과 현재 사실인 거, 뭐 눈에 좋다 뭐 이런 것들 사실이었죠. 그 다음에 이제 이걸 가지고 새로운 어떤 그 소재산업이라죠. 소재산업, 소재산업에 어떤 각광받고 있다 됐습니까? 그래서 그 다음 표현은 미래에는 뭐 사용될지도 몰라 라는 표현이었죠. 조동사 있는 수동태였죠. 실제로 뭐에 대신에 will를 써도 되겠죠. 맞습니까? 실제로 사용될 수 있다. 전쟁에서. 그럼 전쟁에서 특히 여기서 예를 든건뭐 만들 때쓸수 있다는 내용이 뒤에 이어집니까? battleship을 만드는 데 사용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미래에는 in the future, in the past는 과거고, in the present는 선물 소개가 아니고요. 이게 현재란 뜻도 있다 했죠. 그러니까 in the present는 지금이란 뜻이고, in the past는 과거이고요. in the future는 미래이고요. 그다음에 carrots may actually be used 수동태를 만들어 줘야 되겠죠. 그러니까 사용될 수 있다. in wars 전쟁터에서 됐습니까? 오케이, 다음 나올 문장은 어떤 단어가 등장한다? 배틀쉽이 나오죠, 배틀쉽. 됐습니까? 아, 아직 안 나오네요, 미안. 됐습니까? 오케이, 이 다음 문장이죠. 자, 전쟁터에서 사용될 수 있다 했으니까 당연히 어떻게 할수 있다? 가벼운 물질을 만들었다는 나온 이 문장, 그 다음 문장, 배틀쉽을 만드는 데 사용된다. 이렇게 이어지겠죠. 네, 그래서 뭐 스코틀랜드의 연구자들이 뭐해 왔다죠, 뭐해 왔다, 됐습니까? 자, 방법을 이용해 왔어, 찾아왔어, 그렇죠? 발견해 온 거죠. 뭐 이거 F로 시작하는 단어를 써도 되지만 여기는 D로 시작하는 단어를 썼죠. 방법은 방법인데 뭐 하기 위한 방법, 바꾸다를 바꾸기 위한으로 바꿔주고 있죠. 바꿀 방법, 뭐를 캐러츠를 뭐로 매우 강하고 가벼운 물질로,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스콧 티칠 가볼까요? 누가 스콧 티칠 리서처들이 뭐 해왔다? Have discovered. Have plus PP. 디스커버를 한 거야? 디스커버 당한 거야? 그렇죠. 여기 수동태가 아니죠. discovered. A way to turn. 바꿀 방법. 무엇을 캐러츠 into a very strong and light material. 됐습니까? 매우 강하고 가벼운 메추리알을 만드는데 사용할, 바꿀 방법을 have discovered. 그러니까 계속 연구가 진행, have discovered 왜 썼냐면 연구가 계속 진행되고 있다. 과거부터 현재까지 쭉 진행되고 있다. 이 느낌을 주기 위해서 현재 완료 시제를 쓴 거예요. 됐습니까? 예, 뭐 to 부정사의 형용사 용법이라든지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얘 대신 쓸수 있는 게 that they can turn이라 했습니다. 그들이 바꿀 수 있는 이라는 의미가 들어가 되니까. 오케이, turn A into B 이런 것들 보이고요. 튼튼하고 무거우면 안 되겠죠. 가벼워야 되겠죠. 오케이, 그 다음에 배트십이라는 단어가 나오고요. 배트십 다음에 나온 내용은 어떤 단어? 스노보드 앤 바이크스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 표현은 뭐가 중요했냐? 과거부터 지금까지 사용되어져 왔다라는 표현이 들어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 문장은. 자, 일단, it can, even, 그것은 심지어, 뭐 되어질 수 있다? 뭐 되어질 수도, 이용돼, 또 조동사 있는 수동태죠. 이용되어, 심지어는 이용될 수 있다. 뭐 하기 위해서? 전투 함선을 만들기 위해서니까, it can, even, be used to make battleships. 이거 in order to 쓸수 있는 to 부정사의 부사용법이죠. In order to make battleships. 그래서 it에 대한 얘기, 뭐 가주어, 진주어 이런 거 아니고 인칭 대명사고, 인칭 대명사면 뭐 대신 왔다? The
더 strong and light material 되신 것 같죠? 더 strong and light material이 유수를 하는 거야, 유수를 당하는 거야. 당하는 거니까 조동사 있는 수동태가 선택됐습니다. 됐습니다. 오케이. 다음 문장에는 이제 아까 얘기했던 스노보드하고 바이크가 나오죠. 그래서 저 앞으로 그럴 줄 알았지? 벌써 이용되고 있어라는 얘기. This new material has already 이용되어 왔다. 뭐 하기 위해서? 이런 것도 만들기 위해서. This new material has already been used to in order to make snowboards and bicycles. 됐습니까? 여기 to가 있는데 이걸 고르면 안 되겠죠? To make 할일 있습니까? 됐습니까? 만들기 위해서. This new material has already been. has PP고 be plus PP야. 현재 완료고 수동태다. 됐습니까? 오케이. 시간이 애매하게 남았네. 1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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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분 놀긴 그러니까 합시다. 자, 다음 계속해서. 자, 이 쉼표는 그냥 일반적인 쉼표가 아니죠. 동급의, 저, 쉼, 쉼, 동, 동급이란다. 동격의 쉼표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최상급 표현이 보이죠? 오케이. 그래서, tomatoes 하고 쉼표, 더, 저, 최상급은 더 좋아하죠. 더, scariest vegetables. 그니까. 오케이. 스케어리. 원래 모습은 이거였습니다. 원급은 스케어리였죠. 근데 얘를 비교급 하려니까 y를 i로 고친 다음에 뭐 비교급은 스케어리어 이렇게 되겠죠. 훨씬 더 무서운은 뭐겠어? 훨씬 더 무서운. much scarier, still scarier, even scarier, far scarier, a lot scarier. 훨씬이란 단어 다섯 가지 얘기해줬죠. 그냥 가만히 있으면 절대 머릿속에 안 들어옵니다. 말을 해야 돼, 말을. 됐습니까? 눈딱 감고 여덟 번만 해보세요. 연달아 하지 말고 재미없으니까. 됐습니까? 한번 했다가 딴 거하고 놀다가 다시 한번더 하고 even harder, far harder, still harder, a lot harder 이런 식으로 하란 말이에요. 오케이. 그래서 뭐 채소, 토마토가 왜 무서워? 오케이. 자, 우리 모두가 토마토가 우리의 건강에 좋다는 것을 알고 있다. 토마토가 우리 건강에 좋다. 이거 완벽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는 뭐가 있겠죠. 써도 되고 안 써도 되는 거. 그렇습니까? We all know 이렇게 시작하겠죠? We all know that. 그렇습니까? 관로 할 대신입니다. 관로 해놓으면 좋겠죠. 생각해야 된다. We all know that tomatoes are Be good at이야, be good for야. 당연히 be good for죠. Our health겠죠. We all know that tomatoes are good for our health.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것만 따로 떼도 충분히 의미 전달이 되죠. 그걸 보고 완벽한 문장이고, 그걸 잡아오는 것이 목적으로 사용된 명사, 겉 만드는 대시가 완벽하다. 이렇게 했습니다. 목적이기 때문에 생략도 가능하다. 그러니까 생략할 수 있는 that 몇 가지가 있는 겁니까? 목적격 관계대명사하고, 그 다음에 뭐? 겉 만드는데, 인데, 목적으로 사용됐을 때, 주어나 보호됐을 때 생략 안 됩니다. 오케이. 뭐, 비교. 그 다음에, 1800년대까지, 여기 S 붙었겠죠? 이런 말 붙었으니까. 그쵸? S 붙었으니까. 그 다음에, 까지네요, 까지. 그쵸? 그냥 1800년대애가 아니고, 1100년. 그러니까, 이렇게 시간이 쭉 흘러가는데, 여기 현재가 있으면, 여기에, 한참 거슬러 가서 1800년대가 있고, 뭐 1801년부터 뭐, 1899년 사이에 이 연대까지. 그러니까, 이게 붙으면 어떤 느낌이다? 이런 느낌이 된단 말입니다. 이런 느낌. 여기에 이 단어, U로 시작하는 단어를 넣으면, 이런 느낌이 된다고, 이런 느낌. 됐습니까? 그 이전에는 쭉이 말입니다. 그 이전에는 쭉. 그러나 1800년대까지는 누가 대부분의 미국인들은 이 생각했다의 시제는 당연히 무슨 시제라 해야 돼? 과거라 해야죠. 생각했다. 무엇을? 토마토가 독이 있다. 토마토 독이 있다. 또 완벽하죠. 됐습니까? 됐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또 뭐가 있고 생략해도 된다라는 거.
됐습니까? 오케이. 이런 것도 파악하면서 봐야 되는 거 지금 꼼꼼하게 보기. 오케이. 그래서 up until 썼죠. up until the 1900s 뭐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1900s. 그 다음에 however 있습니까? 그러나 자 여기에 앞 문장이 우리 모두는 토마토가 건강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였죠. 그렇죠? 그러면 건강에 좋참 건강 토마토가 건강한 게 아니고 건강에 좋다. 근데 독이 있는 거하고 건강에 좋은 거하고는 서로 반대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에 however가 원래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알고 있던 however 맨날 여기 들어가는 거 봤어. 근데 이제 앞으로는 이런 데 들어가 있는 however 많이 볼 거야. 살짝 이렇게 빼놓기도 합니다. 됐습니까? 어쨌든 이 자리에 뭐가 들어가야 되겠니 하면 뭐의 성격을 갖고 있는 거? but의 성격을 갖고 있는 however가 여기에 들어가야만 된다라는 거.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but을 여기 넣을 수 있다는 뜻은 아니야. but의 느낌인 however가 여기 들어가야 된다는 거. however. 그 다음에 most Americans. 그 다음에 시제가 과거니까 thought겠죠. most Americans thought 했다. 보니까 생략 안 했네요. That tomatoes are 아 참, are란다 were 그 다음에 P로 시작하는 단어의 형용사형은 poison이야, poisonous야 됐습니까? 그래서 아까 이게 들어가면 이런 느낌이 된다 했죠. 1800 됐습니까? 이전까지 이 이전에는 이 이전에는 생각했었다. 과거에 생각한 거죠. 여기 관로할 수 있는, 생략할 수 있는 완벽한 문장. Tomatoes were poisonous. 오케이. 그 다음에, 이게 제대로 된 생각이야, 잘못된 생각이야. 독이 있다는 거. 잘못된 거죠? 그쵸? 그러니까 그런 거, 잘못된 것을 깨우쳐주고 싶어 하는 놈이 꼭 있는 거죠. 그냥 가만히 그냥 남들처럼 하면 되고, 꼭 나서는 사람이 있죠. 이런 사람 때문에 세상이 변하는 거죠. 이번에는, 언제죠? 언제? 이건 쿡이죠, 쿡. 쿡이니까 전치사 I로 시작하는 데 써야 되겠죠. 1820년에. 그 다음에 이거, 이제 이과의 주요 문법이 들어있는 거 보이시죠? 그쵸? 남자가 뒤에서 앞으로 꾸미고 있죠. 자, 증명하다는 P로 시작하는데, 증명하다가 아니고 증명하다를 증명하는 것 됐죠. 증명하는 것을 원했다. 증명하는데, 무엇을 증명하고 싶냐? 토마토는 먹기에 안전합니다. 또 어때? 또 완벽하죠. 됐습니까? 토마토는 먹기에 안전하다라는 거. 완벽한 걸 겉만 들었으니까 여기에는 뭘 써도 되고 그다음에 prove 동사의 목적어니까 생략해도 되죠. 오케이. 그래서 in 1920. 그다음에 a man인데 네임을 한 거야, 네임을 당한 거야. 그래서 네임드 로버트 존슨이 안만 길어봤자 여기까지 he죠. 동사 나올 차례니까 he가 했던 행동은 wanted to prove죠. 증명하고 싶어 했다. 그 다음에 보아하니까 또 생략했어 안 했어? 안 했죠. that tomatoes. 자, 토마토가 먹기 안전하다 이 표현은 이제 완벽한 문장으로 해야 되는데 시제를 뭐로 해야 돼요? 오케이, 토마토가 먹기 안전하다라는 것은 뭡니까? 원래 팩트죠. 그러니까 여기는 뭘 써도 상관없다. R을 써도 상관없습니다. 왜냐하면 팩트기 때문에. 근데 얘는 지금 뭐를 선택했다? 얘랑 뭐 일치? 시제 일치를 선택한 거예요. 여기 R 들어가도 틀린 문장 아닙니다. 됐습니까? 토마토가 먹기 안전한 건 뭐예요? 과거에만 사실이야? 지금도 사실이야? 그러니까 여기에 were 대신 R 써도 상관없어요. 자, 그 다음에, 먹기 안전한. 자, 이 표현도 중요한데요. 네, 먹기 안전한. 사용하기 쉬운이 뭐였더라? 사용하기 쉬운이 뭐였어요? easy to use였죠. 그렇죠? 어찌 easy한? use하기 easy한. 그럼 먹기 안전한은 뭐겠어? 먹기 안전한. safe to eat이겠죠. 됐습니까? 됐습니다. We're safe to eat. 그래서 얘에 대해서 물어보면 얘 무슨 조합법이라고 할래?
형이 무슨 시적용고? 뭐 해야 되니까? 형용사 꾸며줘야 되니까. 어찌 어떤 먹기 안 되나? 투부정사의 부사제곱법 중에서 여러분들 중2 때 투부정사 할때 썼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투부정사의 히스토리를 한번 살펴보고, 투부정사 설명할 게 너무 많아갖고, 내가 초등학교 때까지는 4개만 가르쳐줬어. 중1 때까지. 뭐뭐 하는 것, 뭐뭐 하기 위하여, 뭐뭐 하기 위한, 뭐뭐 해서. 이렇게만 얘기했었잖아, 그치? 그쵸? 명사적이다, 부사적이다, 형용사적이다, 부사적이다. 그쵸? 그니까, 근데 나중에 부사제곱법에 여기에 지금 부사제곱법, 지금 여러분 중1 때까지 배웠던 거 부사제곱법은 2개밖에 없었는데 여기 2개가 더 플러스 됐어. 그 플러스 된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이거? 어찌 어떤 이었죠? 그 다음에 무슨 제곱법? 결과제곱법이었습니다. 자라서 뭐가 뭐 의사됐다. He grew up to be a doctor. 이거 부사제곱법이었죠? 그래서 그럼 easy to use, safe to eat. 어찌 어떤 만들어서 투부정사의 부사제곱법을 했습니다. 이거 분명히 투부정사의 부사제곱법을 가르쳐줬어요. 알겠습니까? 아, 시간이 왜 자꾸 애매하게 끝나지?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렇고 갈 길은 먼데 시간은 짧고. 자,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시간이 촉박하니까 여러분 제발 복습해서 전번에 뭐야 중간고사 칠 때는 내가 똑같은 걸한세번네번 했어. 시간이 여유가 있어서 두 번만 합시다 우리 웬만하면. 알겠습니까? 똑같은 거. 오케이, 여기까지.